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일 킹덤하츠 2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던 거 위기의 메비우스. 아 진짜 오늘 계속해서 스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명대사 진짜 제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유명한 명대사 여기서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난 그것도 몰랐어.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도 여기서 나온지 몰랐어. 그냥 오늘 바로 미션 시작하면 되거든요? 미션 바로 갈게요. 코라를 오늘 먼저 가기로 했어요. 나왔으니 이제 이걸로 회복님, 코랄에 있는 UNN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 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 이놈들은 기밀수고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4시 방향에 있는 과학시설이라는 건물을 파괴해주세요. 너 얼마나 급했으면 만 원으로다가 알겠습니다.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노력해서 파괴해보도록 할게요. 뭐 과학시설을 파괴하라고요. 4시 방향에 있는 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코랄 한 번만 더 재생할게요. 저도 한번 더 듣게. 오딘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에 있는 UNN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 다음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 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제가 놈들은 길을 쓰고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이 얘기는 전설이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무슨 그 기계 있잖아. 그 옛날 맹스크랑 맹스크인가? 걔랑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캐리건 전에 이름이 뭐였지? 캐리건 전에 이름. 걔가 캐리건 되기 전에 혼자서 그 되게 컸었던 행성에 남아 있게 된그 녹음모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방송국에다 퍼뜨린다고. 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치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딘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기저기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어쨌든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 지금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UNN 방송국에서 오딘을 촬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유일하게 조종 경험이 있는 타이커스가 오딘을 타고 방송국 경비대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녀석들, 처음 몇 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누굴 공격해야 할지도 모를 테고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미리 입수해둔 사령부로 전진기지를 세운다. 멋진 계획이라고. 마음에 들어. 타이커스가 잠입 공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준다면 방송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몇 분이 지나면 자치령은 타이커스가 오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맹스크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고. 자, 시작하자. 스트리밍 하는 거네. 언론의 힘, 현재 임무 이거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케이트 기자가 살아남고 도른 씨가 잘리는 거야? 난 케이트를 아직도 안 자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돈이. 돈. 자치령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빨간색 죽이면 되는구나. 많은데? 오. 키오스맵 같다. 좋아 타이커스, 자네 차례야.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아유 토파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다가 자치령을 공격하여 기습 공격을 시작하십시오. 실무군이 나가십니다. 오딘이 통제를 벗어났다. 피해를 쏘서 반복한 오딘이 통제를 벗어났다. 오딘을 멈춰. 오딘에 탑승한 자는 들어라. 나는 자치령의 워필드 장군이다. 당장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실로본 나가신다. 다 비켜. 오케이. 4시에 있는 과학 라그나로크가 간다. 과학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 잡어. 포탑 쏴. 역하고
와우. 아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지마. 좋은 거 같으니까. 우셀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마음에 드는군. 나 좀 이거 고쳐야겠는데? 활반주마 벌어지더라. 어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만 줄일게요. 한 이 정도? 라그나로크가 큰다. 포탑. 강력하고. 다음에? 우셀로봇 나가신다. 무슨? 다 비켜. 여기 잡어. 잡어. 한 방이야 한 방. 이거 뭐야 이거? 나가신다. 이거 다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면 충분해. 마음에 드는 거. 오. 근데 이거 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셀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그런 다음에 여기도 다 쏴주고. 아 만화라서 괜찮아요? 여기도 체력은 이거 안 차요? 나 설마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진 않겠지? 우셀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아 뭐야 내가 이거 하면서 했어야 됐던 거야? 아니 아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아님 말고 진짜 아님 말고다. 아 어떡해.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근데 얘는 쏠 수가 없나 봐요. 경고가 울렸습니다. 놈들이 곧 시스템에서 절 차단할 겁니다. 아이 꼬마 보채지 말라고. 일은 즐기면서 해야지. 뭐 뒤질 때까지 즐겨? 벌어지더라. 이거면 충분해. 그 다음에 애 꼈다가 아 여기가 뭐 과학기지인가? 그 다음에 이거 쏘고 여기 쏘고 그치 짤한다 짤한다. 내 시방향이면은 여기 맞는데? 어 민간인이야 민간인 쏘지마. 마음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놈들도 시간 없게. 근데 여기에 막 뭐 아 더 안쪽이래 더 안쪽. 여기에 막 느낌표 같은 거 뜨는데 여기에서 처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 우셀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한번 가볼게요. 강력하고 마음에 드는군. 자치령이 보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UNN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쉬움이에요. 쉬움. 자치령 전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닛이든?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한. 자, 서두르자. 알았어. 이제부터 여기 이제 해서 하는 건가 보다. 한번 갈게요. 일단은 얘네 다 인식하고 이거 어떤 유닛이든 갈 수 있다고 한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뽑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얘를 그래서 너 이래. 그 다음에 얘를 좀 고쳐야겠는데? 얘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이건 하고 있고 돌을 보냈네.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 더 쉬워. 어 이게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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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린이랑 넌 내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체매. 여러분 시체매가 원래 이름이 뭐지? 영어로? 준비 완료. 오늘 생일이다. 벌쳐. 다음은 누구니? 아이고 어서 와요.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벌쳐 맞아. 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을 좀 볼까요? 응, 얘는 다 고쳤고 그 다음에 무기고 차량 무기 업그레이드. 얘네는 여기에서 여기로 보내놓자. 한 번만 길을 한번 터놨다가.
기술력과 의지는 꽤 넓히며 우뚝 서 있습니다. 네? 이거 뽑고 그 다음에 한 명이 계속하세요. 한 명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짓도록 할게요. 우와, 다담비. 야, 니네 일로 와봐. 시스템에 앉아있는 거 금도님이신가요? 시체매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해? 독해. 붙어볼까요, 송이? 그 다음에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렇지. 여기에서 이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 여기서 한번 여기 뽑고 그 다음에 얘네로다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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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비도 좀 해야겠구나. 수비도 좀 해야 되네요. 수비할 요원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집에다가 벙커를 좀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다가 벙커를. 가스가 모자르다고? 일꾼들 일만하고 불쌍해요 이모. 계속하세요. 이게 얘네 일이야. 어쩔 수 없어. 야근해. 지도 보면 5시 방향 끝에 과학시설 있는데 그거 하셔서 비밀문서 얻으시면 숨겨진 미션 나옵니다. 꼭 해보도록 해요. 아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 어 알겠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얘로다가 벙커를 하나 더. 집에다가 벙커 두 개씩은 놓을게요. 그 다음에 너는 여기에 와가지고 이거를 일해. 일하란 말이야. 누나 병영의 반응로나 기술 실 달아주세요. 병영로 기술 실이면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건가?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얘는 여기 가서 다시 일할게요. 하고 일단은 이렇게 메디까지 그냥 같이 넣어놓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는 여기까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뽑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병영을 하나 더 지어서 업그레이드 할게요. 뭐지? 어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새 멈추. 이거 쉬움이거든. 쉬움. 아, 쉬움 할 때랑 아예 달라. 아 짜증나. 아니야 그거 민간이님. 거친스 문제 없습니다. 저 길이 나를 불러. 무슨 일이죠? 병영의 기술실 달아야 불공 뽑을 수 있고 반응로 달면 한 번에 해병 불식 뽑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달아드릴게요. 일단은 마린 다 뽑아서 집에 수비부터 해놓고 요거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요거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 뒤에 와서 너 와서 수리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자. 다들 들었지? 여기 가서 들어가고 완성.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부속 건물 완성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해놓고 여기서 사신 말고 불곤 말고 악룡. 근데 불곤 말고는 내가 잘 안 쓰는 애들이다. 불곤 뽑을게요. 불곤. 흡수를 하는 흡수들은 전부 용기병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불곤 말고는 내가 잘 안 써. 불곰은 좀 쓰는데 그 다음에 병력 모아가지고 처음에 하는 거 볼 땐 이갈렸는데 지금은 이제 잘하시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진 않지만 그냥 잘하는 걸로 하죠. 분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메딕 누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겁나 이쁩니다. 메딕 이뻐요? 메딕이 이쁘게 생겼나? 아 메딕 이쁘게 생겼어요? 나 일단 얘네로 좀. 저 길이 나를 부르는군. 갑니다.
야, 충전하니까 홍수를 잡을 수 없어. 좋아요. 아주 좋은 좋은 정신이에요. 그래도 태고명님 컨트롤은 처음보다 나는 만큼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컨트롤이네요. 여기 어떻게 가냐? 문제 없습니다. 아, 저거 날 것으로 해야 되나? 보급구가 여러분, 아, 그걸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패스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해놓고, 헐처의 부산 김부가 벌써 세 명이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세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죽였어. 그래,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어. 왜? 어때서? 조용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그 다음에 이거 뽑아, 이거 망치 경호대 뽑아.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보급고가 부족하다. 보급고, 보급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제일 고민지에 자주 나오는 오늘 군에 먹는. 안 물어본 홍수 금지. 안 물어본 홍수 금지. 그 다음에 날 것을 뽑아. 날 것. 날 것. 날 것을 뽑으려면은. 아, 코브라 여기서 하는 거구나. 아유, 의무병 죽었다, 야. 아이고, 미안해요, 언니. 미안해. 날것이 죽어버렸다. 일단은 얘네로다가 보내야겠다. 벙커 두 개씩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겠죠? 벙커 두 개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지킬 수 있겠지? 솔직히? 여기서 뽑고 메딕만 데리고 갈게요. 메딕이랑 저기만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브라 뽑기는 뽑아야겠어요. 아, 해례 천사로 가자. 해례 천사 부족합니다. 안돼. 탱크도 뽑아야 되나? 아, 할 거 많은데. 그럼 탱크를 뽑을게요. S 탱크 세대. 그다음 코브로 이거 해례 천사 이거 뽑고 그다음에 부족합니다. 아니야, 부족할 리 없어. 여긴 못 죽겠는데요. 이 자식아, 이래 돈 받았으면 여긴 못 죽겠는데요. 맹크스한테 보내기 전에. 네네. 네, 되게 누나고 나오는 걸.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하고. 친구라는 선수 이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정도면은 탱크 충분히 뽑을 수 있겠죠? 오케이, 탱크 나온다. 탱크 세대 몰고 가자. 탱크 세대 몰고 출발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거 뭔가 비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가스도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이 정도면 가면서 죽는 인원까지 생각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딕만 데리고 갑시다. 메딕 일로 와서 이 정도면 거의 군대 수준인데.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대기시켜 놓을게요. 아니다. 여기다 대기시켜놓고 넌 놀아. 꿀빠는 저기로 해. 그 다음 출발할게요. 가자. 성능 좀 볼까? 하지만 너 지금 못 때린 거야. 5시 방향에 있다 그랬죠? 오세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여기 맞나? 아, 여긴가 보다. 아, 민간인이야. 5시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민간인인데요? 이거? 야, 이 반란군 놈이 새끼야. 이제 너도 꼼짝 말고 있어네. 지금 검찰을 몰고 가자. 안 돼! 내 벙커! 깜짝이야! 제가 받을 듣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벙커! 돈이 충분하다면 벙커 지을 때 시프트키를 눌러주면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알아서 듣는다. 탱크 여기다 해놔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어려운 맹추트의 포범들, 인간인가 리도 없이 다 죽여라, 타! 이번엔 못 시작했지. 벙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능력을 내리실 겁니까?
뭔 일 있어요? 성맥 이거 없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여기 지켜야겠다. 그다음에 여기다 하고 잠깐만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여기서 아 이 비밀문서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아 잠깐만 얘가 안 되는데? 얘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지. 비밀 임무가 열렸습니다. 비밀 임무가 뭐지? 이건가? 이거 밑에 이거 위에 이건가요? 이거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전포 출동 준비 완료. 아 지금 아니에요? 오 아, 궁금하다. 대전 성능 좀 볼까? 빨리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병영의 방으로도 못 달고 있는데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 따라오더라. 내가 타도 되지. 왜 내가 뭘 내가 뭘 또 잘못했어? 마음에 드는 건 공방원만 꾸준히 하면 쉽게 충분해. 방맥이 고갈돼. 찰리 기동 타격대 전성탑으로 출동하라. 반란군을 쓸어버려. 어 여기다. 우셀로그 나가시다. 라그나로크가 간다. 이 초록색에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셀로번 나가신다. 아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건가 그냥? 좀 볼까? 아 약간 그거구나. 노래방 같은 거구나. 다음은 누구니? 이렇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자 다들 떴지? 아니 이거 미친 포탑 세워야겠는데? 지금 관절 22.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첫 번째 방송 전송 완료. 미꾸라지 같은 어떻게 이번만큼은 못 빠져나갈 거야. 포탑 세워야겠는데? 아니 왜 포탑을 못 세우지 애가? 어차피 펑크에 메딕이 오면 전차 안에서 무살이라 생각하는 메딕이 많이 필요해진단다. 군수 공장을 건설해야 되니까? 맞나 이거? 악티라스 아닌가? 특수 작전실? 특별히 엠베가 뭐지? 엠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워필. 아니 미친. 당장 내... 출동해. 레이노의 머리를 가져와라. 알았나? 저놈하고 테러리스트 엔지니어. 아, 뭘 해? 포탑을 설치하려면 뭘 지어야 되지? 공항연구소인가? 공항연구소를 지으면 뭐가 늘어났었던 것 같긴 하다. 이거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을 여기로 좀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미네랄이 거의 안 남아가지고 이거를 저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맹스크시어 영원 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능하신 맹스크시어 영원 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능하신 맹스크시어 영원 한 빛을. 현재 잘못하고 있는 건 우리들에게 메딕장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메딕장 어? 얼굴 어떻게 보여주지?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얘네를 좀 이쪽으로 옮겨놓고 힐을 좀 서로 줘야겠다. 애 죽겠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여기로 나와야겠다. 이렇게 하고 얘도 아 이거 말고 저기 뽑자. 저기 붉은 뽑자. 붉은 붉은이 왜 뒤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아 됐네. 이제 올라가자. 지금 못 만드는 동물 버튼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열심히 합니다. 아 오케이. 그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분복 자세하고 잠들 마음에 드는 것 때문에 이 방송 나가기는 무시로 본다. 야 이 조기 비행기들아 나와라! 와 씨 1도 도움 안 되는 자식들. 기지가 공격 따라오더라. 내가 탔는지 다 비켜. 이번엔 확실하겠지. 멀티 비유 비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오면 고쳐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딕 님들 혹시 헬의 천사 땅 밟아본 적 있나요? 그 다음에 망치 경호대 또 뽑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력한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디? 야야야, 저 자식들 싸. 넌 고치고. 야, 니는 왜 쏘지를 못하니? 어, 움직여 볼까? 전쟁을 시작할까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제이카가 왔습니다. 됐어. 빨리. 바이킹 왜 안 내리냐고 이틀째 물어봅니다. 네. 바이킹 내려드릴까요? 네, 잠깐만. 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다 어, 뭐야? 이거 왜 없어졌어 이거? 스타 2 하시는 거 보니 초보치고는 잘하시는데 예전에 스타 한 해보신 적이 아니 이런 개 같은. 전장으로 보내. 언덕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쏘지 못한다. 그렇게 완전 기둥이 있으면 시야가 안 잡히는 것처럼. 아니 저거 왜 없어졌어? 이거를 그냥 옮길까? 근데 그러기에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저거 깨지면 그냥 게임 오버잖아. 너무 위험해. 그냥 가자. 그 다음에 쟤를 좀 지켜줄, 여기 지켜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놀지마 놀지 말고 여기 와서도 벙커 지어. 야. 아유 무릎냥이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다음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향 받았습니다. 물론이지. 그렇지. 그냥 여기 지키고. 아 저기서 너무 많이 오는데? 영향을 내리실 겁니까? 여기 와서. 좋았습니다. 지키고 그다음에 아씨 멀티 안 되는 거 봐. 따라오더라. 탱크부터. 물을 받아라. 포탑. 그 다음에 저기 너 한 명 들어가 있어 여기. 성능 좀 볼까? 저기 전송탑을 공격한다. 브라보 기동 타격대. 놈들을 처치해라. 강력한. 마음에 들어. 누구야? 오, 야! 다 비켜. 여기서 먹어야겠는데? 그 다음에 대기하고 여기서 벙커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다 지었지? 그 다음에 너네 다 여기로 이사와라. 알겠습니다. 메딕 VS 챌린지. 마음 편히 가주세요. 계속 기다리고. 어, 민간인이 못 지나가잖아요. 좀 비켜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맹스크의 추악한 비밀이 온 자치령에 알려질 거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인가요? 여기 와서 예, 수리하고 저 좀 합쳐야겠는데 애들 좀? 이번엔 확실하겠지. 여기서 여기로 좀 와주고 그 다음에 너 한 명 이리 와서 이거 수리 좀 해줘. 이거 수리 좀 해주고. 아, 니네 글로 가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잘 됐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뽑아. 여기 지원이 필요하네. 아 이럴 줄 알았어. 쳐. 조조. 밑에서 처리해 줄 거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합류하고 그 다음 지금 수리 좀 하고 있나?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수리 좀 해줘. 성능 좀 볼까? 그 다음에 힐 좀 받고 여기 가서 기다리다가 어... 건설 로봇 이거 해주고. 뭘 쏘는 거야 저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 포탑 짓기로 했었죠? 포탑 다음은 누구니? 여기에서 포탑을 여기다가 짓자. 여기 가서 포탑이 어떻게 생겼냐. 미사일 포탑을 건설하자. 미사일 포탑을 건설하고. 아 민간인이 써갖고 더 헷갈려 이거 진짜. 이번엔 여기 하고 돈은 괜찮. 아 돈 괜찮아졌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죽여버리자고. 막 따라오더라. 내가 탐지. 출동 준비 완료. 설마 벌어지더라. 다음은 누구니? 고삐 풀린 망아지 나가신다. 건설 로봇 봐. 넌 좀 빠져있어. 성능 좀 볼까.
확실하겠지. 마음에 드는군. 보자 버려. 가자. 여기 말고 밑에 있는데 먼저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본 그건 것 같은데. 첫방장 건설요원. 알아오더라고. 내가 가도 되지. 간다고요. 민간인 너무 많이 죽이면 안 될 텐데. 아 상관없어요. 그냥 본 본 그거 칠까? 마. 밟아주마 벌어지더라. 강력한. 아 여기도 멀티하자고? 마음에 드는 거. 데이터가 왔습니다. 신의 분노를 받아라. 라그나로크가 간다. 민간인 쏘지 마! 아 메딕이구나. 아 여기 소리가. 메딕 목소리가 너무 좀 좀 안타까워서. 강력하고 밟아주마 벌어지다. 신의 분노를 받아라. 벌칙 받아주겠어. 곱비 풀리는 거 다 깨진다. 다 깨져. 탱크 하나 어디 갔냐 근데. 야 비켜. 시계 로봇이요? 아 이게 어제부터 신기한 게 수많은 신기한 것들이 사령부와 상능 좀 볼까? 밟아주마 벌어지다. 라그나로크가 큰다. 누군가 전송탑에 침입했다. 알파 기동 타격대. 일단 쟤만 올려다 놓고 나머지는 로봇 나가시. 다 비켜. 그 다음에 건설 로봇을 제가 숨겨놨거든요? 와서 고쳐. 성능 좀 볼까?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어. 아니 왜? 이거면 충분. 라그나로크가 된다. 아유 포기르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무쇠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건설 로봇 죽은 것 같아. 마음에 드는군. 됐나? 86%인데? 충분해. 됐다 됐다 끝나는 거 같아. 오오오오오오. 아 우리 마린 죽었구나. 됐나? 됐나? 끝난 것 같다. 지게로봇 뽑지 않았나 나? 어제 지게로봇 업그레이드 마지막 전송 완료.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세범추 당신이 죽였어. 미안해.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UNN 속보를 수신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단할 시절 해병 공동 조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새삼 깨달았지. 지게 로봇이라고 이 기계 로봇입니다. 덜덜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방송 나가겠지? 히페리온 휴게실. 솔직히 토시 비호감이지. 지금은 이렇게 잘하는데. 그 놀라운 폭로와. 잠깐만, 오늘 잠깐만 손을 꺼놓을까요?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앙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오! 니놈이군, 연합이군, 프로토스군, 그 누구도. 거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더미움 만들어 버릴 테다. 케이트를 잘랐어야지.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생명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자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어차피 또 자치령에서 무마해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에 100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아, 담배 피우나?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닐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태 같아.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 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봐 맷,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외계에서도 담배가 담배 비슷한 게 있겠지? 담뱃잎 같은 거. 히페리온 휴게실. 근데 미국은 저기 그거 아닌가? 합법 아닌가? 어, 뉴스 가자. 안녕하십니까? 폭동의 현장 코란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길입니다.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폭로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제 형이 타소니스에 살았습니다. 타소니스? 이건... 그렇군요. 네, 오늘 맹스크 황제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UNN의 통신 위성이 고장이었죠. 녹화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중상모략은 절대로! 비난과 야유에 황제는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제는 국무로 돌아갔으며 어떤 접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 모습은 밝혀진 셈... 언론 통제? 일단 여기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승환! 봤지? 내가 뭐랬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했잖아. 바로 그런 자세죠.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골격 부분에 아직 손볼 게 남았지만 어쨌든 아까 그 조그만 거 말하는 건가? 생각이다.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원래 덩치가 그게 비싼 법이니까. 그래도 제 값은 할 테니 두고 봐. 내가 든든한데요. 자, 뭐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무기고 콘솔 볼게요. 여기에서 건설 로봇 말고 토르 중앙에 있는 대상을 기절시키고 대규모 범위에 피해를 줍니다. 오늘 자유의 날개 엔딩까지 갈 것 같은데요? 토르 이거 좋아요? 한번 써보기나 할까? 전장에서 파괴된 토르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가 됐는데 파괴가 됐는데 아 이걸 이렇게 다시 만든다고? 코브라 쓸까? 코브라 뽑을까? 아 시체매 근데 나 은근히 많이 쓰지 않나? 시체매? 아니야 시체매 별로예요? 나 많이 쓰던데? 아 이거 좋다. 지상 및 공중 유닛 동시에 공격하는 거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내가 필요한 거였어요. 골리앗에 다 투자할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휴게실 아까 아무것도 없었고 연구실 가서 연구실도 뭐 딱히 없는 듯. 그러면은 바로 퀘스트하러 갈게요. 캠페인하러 가겠습니다. 비밀 임무 이거구나. 자치령 변방에 위치한 카스타나는 천연자원이 희박한 작고 평범한 행성이다. 카스타나의 유일한 특징은 해행성 주위를 공수하는 소행성 위에 건설된 대규모 베릴륨 저장 시설이다. 이게 뭔데? 코랄에서 발견한 기밀 서류에 따르면 자치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비밀리에 생체 무기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짓을 벌일 모양인데 비밀 임무 장막을 뚫고 좋겠습니다. 아니 장막을 뚫고? 한번 가볼까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게 뭔데? 비밀 임무래요. 그래서
이 1급 비밀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 톤 때문에 이 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잖아.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 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한번 장막을 뚫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소리 다시 켜드릴게요. 스토리 나왔다만 끌게요. 왜냐면 이게 더빙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젠 너무 닫고놓으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전능하신 맹스크시어 영원 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 하소서. 전능하신 맹스크시어 영원 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 하소서. 대장님, 시설 내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있습니다. 신호가 제멋대로 분산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 레이너라고. 짐 유진 레이너 아니었나요? 하, 입 다물어 맷. 자, 모두 요즘. 정신 바짝 차려. 자, 미션이 뭐냐면은 나쁘지 않은데. 자치령 실험실을 조사하고 레이너가 살아남는 겁니다.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봐 문이 잠겨있군. 해체 폭약이 있으니 문제없어.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이 시설은 출입 금지. 레이너? 오늘은 근데 저거를 저 비밀 문서를 발견한 사람들도 대단하다. 클릭하여 사용하기 보안 카메라. 알란군 놈들을 모두 구워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 보군. 구관, 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포탑을 작동시켜서.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 암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반은 우리 거군. 안에 있는 놈들의 머릿수를 좀 줄여주겠지. 왼쪽 포 작동. 뭐야? 뒤로. 어휴, 왜 뒤로야? 이렇게 해서 그냥.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아, 죽지마! 힐 받아!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도망가세요. 특공대 나가신다. 이것들은 처음 보는 저그종이. 아, 이 얘네가 끔찍한 온종인가? 생체 정보 좀 분석해 줄 수 있나? 잠시만요.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장님, 저그와 프로토스 DNA가 둘 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프로토스가 너무 싫을 것 같아. 합쳐졌다는 말. 예를 들어 막 동물이랑 사람이랑 유전자 조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 건. 좋았어. 레이너란 놈을 1번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어? 뭐야, 여기 안에 박사들 있잖아. 좋아. 저그를 풀어. 박사들도 죽여버리려고? 어? 저그다.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를 파괴해. 놈들이 못 나오게 해. 됐어. 무슨 일인가? 자, 이거 뭐야? 이거 잡아야겠다.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문 폭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D를 해서 나만 믿어. 붙인 다음에 남자답게. 나와.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아, 여기 아닌가?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다 해야 되는구나. 남자답게. 이렇게 해서 나오세요. 안 그럼 죽습니다. 나만 믿어.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이게 뭐야? 수류탄. 티가 생겼어요, 수류탄. 나만 믿어. 힐 받고 갑시다, 힐. 자, 멈춰서
실을 다 채운 다음에 핵공대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서 안 돼. 그렇죠. 실 잠깐만 바꿔 갈게요. 핵공대 나가신다. 그다음에 이게 않은데. 뭘까요? 보안 카메라 작동. 해서 저글링 울트라 리스크 네 마리 풀어 주기.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핵공대 나가신다. 나갑니다. 실 바꿔 가죠? 안 돼! 동일한 생명체를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몬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짓인진 몰라도 킹으로 한 게 틀림없습니다. 야, 가지마. 실 바꿔 가, 실. 이것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이거 터트리면 안 되나?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한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오오. 완벽해.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오케이. 핵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회복제? 나 회복제 필요 나가신다. 없는데? 야, 남자답게. 이 연구 박사들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생겼군. 저쪽 구역에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실험체를 대상. 여기서. 아, 그래. 공성 전차에 바이킹에 대장간 미사일 장착. 오.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자, 남자답게. 핵공대 나가시다. 이거 쏴, 이거 쏴. 나갑니다. 나쁘지 않은데. 핵공대 나가시다. 나갑니다. 자, 남자답게. 레이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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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나쁘지 않은데. 밀어붙여. 아 뭐야? 아 나 게임 오버인 줄 알았어. 아 나 게임 오버인 줄 알았어.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수류탄 죽고. 나만 믿어. 여기. 그렇지. 애썼다. 그렇지. 자, 남자답게. 힐 받고 가자. 힐 받고. 힐, 힐, 힐. 저 유닛 몇 마리 나가신다. 죽었나요, 저?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아 죽지마! 아 죽지마! 죽지마! 핵공대 나가신다. 여기서 보안카메라 작동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매? 하얌! 여기 지원군이 좀 필요해. 옆방에 뭔가 덩치 해병 3명, 의무관 3명이 낫겠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송선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뭘 보내드릴까요? 일단 해병 8명이랑 불곰 3명, 황윤방사병 4명, 해병 3명, 의무관 3명. 불곰이 나요, 불곰? 불곰이 제일 나요? 불곰 한번 믿고 뽑아올게. 불곰 3마리.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오. 오. 또 못땡해.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딜을 붙여서.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와주세요. 특공대 나가신다. 자, 여긴 또 뭐야? 나만 믿어. 나 죽었다. 우리 애 한 명. 일 받고 일 받고 일 받고 일 받고. 공대 나가시다. 나만 믿어. 이게 뭐라? 공대 나가시다. 이게 다 뭐야? 나쁘지 않은데. 공대 나가시다. 보안 카메라를 봐서 브루탈리스크 풀어주기. 자치령이 이런 것도 연구하군.
아, 어떡해! 자, 네 말을 보라. 자, 납작한 길이야! 어디 드러나볼까? 나쁘지 않은데. 이놈, 젠장할. 개망, 개망냥이. 특공대 나가신다. 개망냥이. 나쁘지 않은데. 개 나쁜데, 지금? 이거 의무병 두 명이랑 이거 나가신다. 지원 요청해야 자, 되는데, 이거? 특공대 나가신다. 비켜, 안 그럼 너네 다 죽어. 나와, 나와! 나쁘지 않은데. 나갑니다. 나쁘지 않은데. 대장님, 바로 지금 계신 곳에서 동력 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로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여기는 남한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건가? 특공대 나가신다. 어, 잠깐만. 야, 저 잡아놓자 이거. 불쌍하다. 아무리 적으지만 여기 잡혀와서 이렇게 계속 실험당하고 있었던 거야? 남한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저그 감수성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따끔한 맛을 보여줘.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됐나? 어. 억제장이 약해집니다. 프로토스 적응 공격이 되세요. 나 네 마리밖에 없는데? 비상이다, 비상! 어떻게? 억제 장치가 망가졌다. 우린 다 죽고 말 거야. 어떻게? 내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스킬 다 쓸게요, 스킬. 혼조.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겠어. 빠져나간다고? 잡아야 되는 거야?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자, 작전 종료! 여기서 철수한다! 오케이.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혼종의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아하. 아, 끝내주는군. 경고 고맙네. 모두 내 뒤에 반짝 붙어! 이동! 밀어붙여. 자, 남자답게. 공대 나가시다. 남았습니다. 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이놈 이놈 조촐해졌어. 시간 균열 장치라 외계인 기술의 냄새가 나는데. 외계인 기술의 냄새는 뭔데? 없는 장난을 벌이는군.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길이 이쪽인가? 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여긴가 보다. 남았습니다. 깨자. 잔을 치우고 나가자. 이거는 뭐지? 시간 조작 방식 시험 모델입니다.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감소합니다. 오케이. 특공대 나가시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아, 걔 나타날 것 같은데 한번. 어이구. 대장님,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 혼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네. 이란, 금방 저걸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차차차차차차차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 전쟁 로봇이다. 우관, 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남한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 어, 이럴 시간 있나 이거? 이동! 근데 저 안에 뭐가 있어서. 남한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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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진짜 로봇이 오래 버티지 못했어.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아, 연구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연구 하나만. 남았습니다. 건물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특공대 나가신다. 아씨, 이건 줄 알고 설렜네.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아, 안 돼.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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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남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어. 자, 남자답게. 어허허허. 이거를 놓고 갈 수가 없었어. 이걸 놓고 갈 수가 없었어. 어떡해. 자, 남자답게. 야야야야야. 알. 알. 특공대 나가시나.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나.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오케이. 대장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고?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나. 사라져서 밑으로 타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나.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밑에서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나.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가자. 특공대 나가시나. 이거 뭐야 이거. 남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나.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잡아. 수송기라고. 여길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고. 남자답게. 찾았다. 바로 떠나야 한다. 이륙. 맷, 들리나? 고맙게도 자치령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 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 개꿀. 난이도 쉬움이에요, 쉬움. 얘가 여기 얘 이름이 뭐야? 끔찍한 혼종 이름이? 히페리온 함교. 4시 17분? 새벽에도 이래? 거기서 본 녀석 말이야. 제라툴이 싸웠다던 그 혼종 같았어. 예? 하지만 어떻게? 맹스크야. 또 맹스크라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어. 그놈 짓인 줄 알아챘어야 했는데. 맹스크가 없으면은. 하지만 어떻게 저그와 프로토스의 유전자를 결합시켰을까요? 테란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버린 짓이 아닐 겁니다. 짐 저기 맹스크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야? 누구 탓하면서 사나? 그렇잖아. 어, 뉴스 볼까요? 유엔은 케이트 로겔입니다. 도니범 1년은 여전히 병가 중입니다. 병가. 어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유엔에서는 자치령 정부의 흉측성을 고발하는 19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타소니스와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겠군요. 잔인한 저그 공격이 시작되자 타소니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시가 텅 비고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거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 좀 만져도 될 테다. 이봐요! 그렇게 멋대로 들어오면 자치력 방위군이다. 이 방송을 즉시 중단한다. 케이터 죽는 거 아니야? 한방 먹은 소감이 어때, 맹스크? 언론에서 몰아뜯는 걸 보니 감개가 무량하고. 저러면 진작에 죽었겠다, 현실이었으면. 그쵸?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두렵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괴물이요. 저그와 프로토스의 혼종이지. 녀석이 내뿜는 강력한 사이온의 에너지를. 근데 여러분, 내가 저번에 선택했잖아. 눈을 뜰 수가 토시랑 그 셀렌디르였나? 얼굴이 아니야, 사라였나? 사라? 두 번 다시. 아, 노바.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바를 선택하면은 저기 토시 여기 없어요? 아, 여기 없어져? 아, 진짜? 헐. 오, 신기해. 이봐, 자치령 실험실에 대체 뭐가 있었나? 맹스크 녀석, 이젠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요. 그것도 무더기로. 그 많은 실험실에서 또 뭘 만들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돌아가시겠군요. 저 그놈들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젠 맹스크가 만든 괴물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그 다음에 무기고 콘솔. 근데 한글화 진짜 잘해줬다. 여기에도 스완이라고 적혀있고. 진짜 코브라 할까? 아 코브라 안 좋다 그랬지? 시체매도 별로 안 좋다 그랬고. 그러면은 뭐 하지? 건설 로봇에서 뭐아 그냥 돈 모아둘까요? 돈을 모아둘 필요가 있나? 함교에서 그다음에 휴게실 받고 연구실. 연구 콘솔에서 돈 들어오거나 프로토스. 밤까마귀랑 광학선인데 광학선이 더 좋다 그랬죠? 저번에 광학선이 더 좋다고 했었으니까 광학선 연구하고. 마지막 거는 아직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프로토스 수조가 뭐가 떴어요. 많이 자랐네. 자, 읽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캠을 치워드릴게요. 3 2 1 조금 밑에만 읽어볼까요? 인정한다. 인정한다로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 지금 난 주류과학의 영역을 벗어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정에서 뭘 할까? 지각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방향성이 존재한다. 어젯밤에 수조에 고장난 나노조각 장치를 넣어두었는데 오늘 보니까 조작 장치가 고쳐져 있었다. 이 수종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다. 이 나노조작 장치를 역으로 분석할 수만 있다면 자동술이나 첨단 인공지능 무기의 초고속 생산 부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무한하다. 한 가지 덜 반가운 소식은 수종은 계속 커지는데 수종의 매질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말은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든 어딘가로 방출하고 있다는 소린데. 그 다음에? 얘 덜 커졌나? 얘는 너무 끔찍해졌어. 징그러워.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심지어. 여기에서 얘 빠져나가는 순간 에일리언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 함교로 가서 이제 퀘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제. 메비우스는 저그를 피해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 다른 유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냈다더군. 디폰이라는 작고 예쁜 행성이야. 작고 예쁜 행성이라고? 이거 어려워요? 제나가 유물 확보하는 건데 쉬움으로 해도 어려워요? 아니 내가 아까 누가 왜 쉬움으로 하나요? 재미없는데 이러는데 저도 보통으로 하고 싶긴 하거든요? 보통이 좀 더 쫄깃할 것 같긴 한데 어제 제가 보통으로 한번 해봤다가 사람들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진짜 어제 제가 저기 캠화면으로 바꾼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다, 드디어 이브라진.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쉬움으로 해야지만 제 목숨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나 밖에 나갈 일이라도 생기면 푹 윽. 박신 누구야? 스타크래프트를 잘했어야지. 여기로군. 디폰 행성이야.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 네, 감지 결과는. 잠깐, 뭐지? 디폰의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갑자기 500% 증가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아, 침착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가? 몇 시간 안에 태양이 폭발할 겁니다. 응? 그 사이에 행성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화염파 때문에요. 그러면 어떡해? 불이다. 왜 항상 불인 거야? 저기 사람들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다행히 행성에서 상당히 큰 저장소를 발견해서 보급권은 따로 필요 없을 듯합니다. 듣던 중 다행이군. 유물은 어디에 있나? 바로 저기야. 프로토스 진영 한가운데 버티고 있지. 건물의 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화염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에 재배치할 수 있겠어.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은 모두 회수하면서 다녀야겠군. 정말로 저기 내려갈 생각이야? 뭐야, 이거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야? 태양이 폭발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 너 빨리 유물을 찾아서 여길 뜨자고. 칼날 여왕이 또 나타나기 전에 말이야. 엄마야. 초신성. 임플란트 예약 받습니다.
아이 저놈 저에서 차단지를 가져왔겠지? 치시면 한밤의 피란이라는 노래가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한번 좀 들어보라고. 명령창이 뭐야? 내가 괜찮은 걸 가져왔지. 벤시에 지상군을 날려버릴 수 있다. 게다가 은폐 기능도 있지. 아주 마음에 들 거야. 터빈 출력 최대로 출동 중. 그렇게 하죠. 어이 개 이쁘다 근데. 아이고 프로토스 광자포를 조심하게. 저건 은폐 상태인 벤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상 후 통신 상태 양호 듣고 있어요. 노트 예상해봅니다. 지역으로 보내지 마. 확인 완료. 이제 여기에 철을 잡는 건가? 좋았어. 다들 잇몸 자, 기지를 세우고 작전을 실행하자. 유물을 가져와야지. 유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아, 씨! 후방 지원 대. 아, 이거 그리고 미네랄도 왜 이거밖에 없어? 잠깐만. 일단 띄우는 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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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이야, 다 L. 다 L이야. 오케이, 오케이. L, L.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 뭐라고 하셨죠? 다음에 경고 화염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화염파가 다가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화염파가 다가오고 있으면 다가 신 중. 그러면 나 또 이동해야 돼? 아, 벌써 이동해야 돼? 아니 뭐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해. 아 지금 아니에요? 얼마나? 뭐야 어떻게 화염파 서서히 이동하며 어 잠깐만. 아 저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뭐 모르니까. 그다음에 아, 야, 너 얘 고쳐줘. 얘 고쳐줘. 그다음에 변경해서 A. 광물이 부족합니다. 빨빨해. 얘도 이동 가능? 한 5층 세우면 이해하지 않는다. 오케이 좋아요. 지게차를 꺼내 가지고 여기다가 한 다음에. 아까 누가 지게차 좀 써달라 그랬죠? 이렇게 얹는. 한 다음에 너네는 여기 이씨 뭐야? 미니맵의 화살표 보면 얼마나 왔는지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건물 근처에 오면 뛰어서 이동해도 안 늦어요. 뭔 일 있어요? 근데 어디로 맞아. 이동을 해야 되죠? 아, 일단은 얘는 여기 해놓고 마린 한 마리 보내야겠다. 자, 다들 들었지? 기대하고 있었어. 엄마야, 잘못했어! 이번엔 확실하겠지. 의사가 왔습니다.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중사일까요?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힐. 벤시 은폐는 지속적으로 마나가 닳고 마나 다 되면 은폐 풀림. 그 다음에 아, 의료선 그냥 한번 화연파에 한번 다 태워봐요. 그러면 이해될 테니.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힐. 왜 지원이 왜 필요해? 지원이 왜 필요해? 송 준비 완료. 그다음에 붙어볼까요, 송이? 해지기 전까지 그냥 인정해 드려. 다들 그렇지. 명령 받았어. 이번엔 확실하겠지. 실시. 아, 근데 잘 됐군.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예, 대장님. 오케이 오고 있어.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됐고요. 아니 이사를 가야 되는데? 파이팅 그만. 후송 준비 완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오케이 미네랄 먹자 미네랄. 여기 있다. 여기로 이사하면 되겠다. 여기. 근데 이 다음은 어디로 가지? 여기로 이사 갈까요? 아 지휘관 놈 공군 놔두고 우리만 겁나 수행해 캐? 여기로 합치자. 일단 이사 갈까요? 아니면 좀만 더 캐고 갈까요? 일단 너네는 이사 가자. 군수 공장. 이사는 명령 내리시죠. 알았다 본부.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뭐 관을 보내?
어 잠깐만 애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파이팅 하시면 대기기 치료 못해서 더 빨리 죽어요. 그냥 어택당 제발. 제발 방어리십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기지로군요. 적들을 싹 정리하고 기지를 저기로 옮기시죠. 출동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야 의료선 나와. 의료선 나와.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오 여기 뭐가 너무 많은데? 의사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다음은 누구니? 감 잡았어. 오야야야 어머 쟤네 봐라 쟤. 야 우리도 가자 가서. 야! 얘 왜 안 뛰어져요?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오늘 딱 걸렸어. 경고, 화염파가 곧 도착합니다. 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동쪽에 탈다림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기지 이전에 아주 적합한 장소죠. 놈들을 처치하고 거길 기지로 삼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자. 여기로 해서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하고 F2 누르고 A 누르고 공격할 것 풀. 얘들아 일로 와. 그 다음에 입에 수건 물었다. 준비 완료.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아닐 것 같지만 일단 수동으로다가 얘 뭐야? 얘는 왜 놓고 가? 아 환장하네. 갑니다. 간다고요. 출동 준비 완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있고 그 다음에 훈수 안 둬도 어차피 존엄의 12등 급사이언과를 만나게 되면 알아서 여쭤보실 겁니다. 우린 야식 시켜놓고 네. 조용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다들 들었지? 명령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듣고 있어요. 알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다음은 누구지? 마시아 이제는 안 들어도 게임에서 말로 야 이거 어떡해. 여기 지원이 필요한. 너무 호방 지원 이번엔 어찌나 하겠지.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하죠. 아 여기 너무 좁다. 야 뭔 일 있어요? 계속 가세요. 갑니다. 아, 여기가 뭔가 아닌 거, 여기 위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이라도 패려고. 달다림 기지를 정리했으니, 이제 잠깐 숨 좀 돌리겠군. 우리 전선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파멸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음을 받게, 그게 전사일 것이다. 태국님 도통까지는 용병 풀타임마다 하고, 택당만 하면 되고, 컨트롤 해봤자 도움 안 되니까, 그냥 다 부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가 프로포즈 기지 쓸어버리고 거기에 원천 맵시다. 여기다가 뽑고 그 다음에 이거 이모 이거 쉬우면 충분히 뺄 수 있어. 여기 와서 이거 짓고 아 여기로 옮겨도 될 것 같긴 한데 호노말 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계속하시죠. 호노말? 아 호노말 못 들었다. 뭐라고 하는지.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준비 완료. 여기서 아 오케이. 이게 고갈되었습니다. 벌써? 여기서? 공방 지원 대기 중.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집 지키는 애들로 하고 그다음에 아 네메 토너님 게임 진행에 대한 조언은 감사하지만 가능하시다면 교내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선 말고 이거 가보라고 했어요. 바이킹 출동 준비 완료. 이게 그 빛내서 짓사서 지체되고 난 건방에 자는 그것. 다음은 누구니? 이거부터.
아, 의료선 근데 피통이 너무 안 좋다. 그만큼 좋아서 그런가? 승차가 왔습니다. 아, 여기 좋다. 여기로 옮기자. 여기로. 방역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까 저기 말고 여기가 낫겠다. 여기가. 한 바탕 뛰어볼까? 이거 끝까지 일로 가면 되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좀 수리 좀 해야겠는데요, 수리? 뭔 일이 있어? 어머, 광문 진짜 없는 거 봐.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너무 없다. 지금 이사해야겠는데요? 광물이 없어서 이사해야겠는데? 안 옮기고 그냥 지금 병력으로 내달려도 돼.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얘 좀 고쳐줘. 얘 좀 고쳐줘. 어?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더 힐러가 자꾸 앞에 나가서 맞았으니까 어? 그런 것이 의료선이 안 좋은 게 잠깐만. 누나 자꾸 사제를 탱세우고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해.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어야야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를 끊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마음에 드는군. 네, 일대장님. 잠깐만, 이거 얘네가. 자, 다들 들었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 아, 쟤네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기지를 올려서 여기 옮기고, 그 다음에 L을 눌러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옮기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사계절 여던가. 뭐?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갑니다. 내가 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해. 전쟁을 시작. 여기 지원이 필요한. 과감한. 옮겨. 어야야, 니네는 어디가? 고쳐주려고 이러는 건가? 됐나? 잡았나요? 걔? 이거 잡은 애들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잘 내려가자, 이제. 잡으러 가자. 저기로 가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너네는 남아있어. 너네는 밑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깜짝이야! 이거 켤게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얘네 만들고, 그 다음에 시체매. 난 시체매가 좋더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군단의 군단은 엄청 잘할 것 같네요. 후리검 타입. 나 근데 테란이 좋은 것 같아. 테란 저번에 프로토스 할 때보다 테란이 더 좋아 보여요. 혹시 모르겠는데 대본 중 요소 구별을 사는 바이킹을 계속 뽑는 걸까? 기술실 같은 거 올려서 간간하게 뽑으면 프로토스 너무 어려워. 난 또 키움 더하기 세번 주면 좋습니다. 하고 이거부터 가만인데 얘. 오, 터진다. 터져. 위에. 말씀하시죠, 대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네만 잡으면 끝나는 건가? 잠깐만, 나 임플란트 위치가 생겨서 예약. 보조 퀘스트 이거 못 하나? 보조 퀘스트? 아, 이미 끝났나? 막 이런 데서 하는 건가? 보조 퀘스트? 아, 이미 늦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지, 저 보조 퀘스트? 저거 하면은 프로토스 저거 주잖아. 아, 여기다. 하나 없고? 하나는 어디 있지? 오씨.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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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야, 빨리.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유명 없게 생겼는데? 저 꼈다. 스팀팩 썼어. 어? 죽겠는데?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싸움은 약발인데 우리 사령관 스팀팩 겁나 안 써. 근데 여기 스팀팩 아니, 아야 스팀팩이란데 여기 유물 아니지 않나? 유물 하나 어딨지? 잠깐만요. 얘네 뽑은 거를 출동 준비 완료. 저 여기로 같이 보내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들 들었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차라리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쎄? 응? 얘네가 뭐 힐을 주는 건가? 긴장 풀자고 치는 거다. 아씨, 이거 잘하면 못하겠는데? 아! 물론이지. 저거. 시속전 없이 베이스 부재를 누른 중국 수련기에 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따다다다 무서워. 아, 6시에요 6시? 세범님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요. 딴 건 모르겠고 채팅 속도를 보니 사람이 집중 엄청 잘하는 것 같네요. 잡았어. 잘 됐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궤도 사령부로 스캐너 탐색을 할 수 있다. 잘 뭘로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잘 됐군. 알았다. 이번엔 어찌하겠지? 입장 돌자고 친 거다. 기다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알았습니다. 맞춰만 주시지. 알겠습니다. 감 잡았어. 이게 뭐야? 아씨, 그냥 끝내야 되나? 이거 끝날 때도 저기 해야 되는데? 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실시. 그래서 이분이 요즘 핫한 신인 저축테란 서세범인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라도 가야겠다. 자, 한 발을 붙어볼까요, 송이? 긴장 풀자고 친구들. 잘 뭘로 보십니까? 그냥 다 할까요?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됐다. 아씨, 저거 저러다가 저기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확실하겠지. 전쟁에서 살아남아 보니 의무관 6명이 이내 안. 구성 준비 완료. 됐나? 나왔다. 아, 이걸로 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싸움을 왜 하는지 우도 이해가 안 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무시하고 가서 먹고 나오자고? 아, 그런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나? 다음은 누구지? 근데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가서 제발 벌처만 빼고 뽑아줘. 벌처는 뽑지 말라고? 벌처 말고 딴 거 뽑을 게 없는데? 한번 열어볼까?
송이. 화염차밖에 없는데 그럼 화염차? 자, 다들 들었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오빠. 명령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저 엄청 빠르다. 담배야, 다음은 누구니? 좋습니다. 저기 제가 레이너란 사람인데요. 탈다리님 맞으시죠? 님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제가 필요하니까. 한바탕 쓸어볼까? 한. 어,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아, 이거 잘하면 안 되겠는데? 망했다, 이씨. 좋습니다. 예, 다음은 누구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 뭐야? 야, 빨리, 빨리. 여기 없는데? 잘 됐군. 팽. 한바탕 쓸어볼까? 네, 끝났나? 예, 대장님. 여기 옆에라고? 옆에 어디 있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물론이죠. 한신 있다고? 한신 있을 수가 있나? 갑니다. 간다. 아, 이거 다 쓸어버리겠어. 아, 됐다. 사실 이 캠페인은 10분 전에 깰 수 있었다. 근데 저거 이왕이면 하나 남아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려나 봐. 유선에 마린 태우고 유물 있는 데에 내려주면 되잖아요. 아, 유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바탕 쓰여볼까? 유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6시면은 끝났다. 아, 쓰여버리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출동 준비 완료. 그냥 깨야지 뭐. 씨, 아이 짱나. 시간만 버렸다. 시간만 버렸네. 씨. 훨씬 타고 있었어. 얘 뒤에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작은 추 내게는. 어, 뭐야? 자, 다들 들었지? 좋아. 유물을 손에 넣었다. 짐들 챙겨. 여기 떠난다. 봐야 못 알아들어서 이건 못하는 거였지. 사령부 스캔? 우리는 우주 끝까지 이놈을 쫓을 것이다. 뭐 이렇게 스킬이 많어. 선물을 주고 마땅해. 마땅해.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행히. 보통이었으면 진짜 빡셌으려나? 그래도 어제 맵기가 불닭이면 오늘은 진순이잖아. 아니, 어젠 보통으로 해서 그래. 보통으로 해서. 어? 영상 나오네요? 잠깐 소리 끌게요. 메비우스 약속 지점. 약속한 좌표에 도착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메비우스함이 도착하지 않은 듯합니다. 통수? 이상하군. 늦을 녀석들이 아니네. 대장님, 자치령 한대입니다. 맹스크의 기함도 있고요. 하느님 앞서서. 맹스크... 대신 때렸나? 저쪽 보호막은 꺼져 있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맷! 기함 옆에 갖다 대고 통로 연결해. 사령관님, 이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혁명 좋아했지 않느냐, 애송아. 지금이 기회다. 이걸 간다고? 마음의 선물이야. 내 마음이야. 기다려왔다. 아들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없소서 하려고. 나는 발레리안 맹스크. 메비우스 재단의 주인이지. 재단을 통해 당신. 아, 얘가 메비우스였어? 왜 널 살려줘야 하는지 말해봐.
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걸 줄 수 있으니까. 사라 키리가 건방진 안주인 자식. 히페리온 연구실 2시간 후. 당신이 모으던 그 유물 실은 젤라가일 것이오. 그 유물이 있으면 캐리건을 칼날 여왕으로 변화시키는 감염 과정을 되돌릴 장치를 만들 수 있지. 당신은 캐리건과 가까운 사이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며 캐리건의 수법을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캐리건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오. 대장님, 진심으로 발레리안과 거래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왜? 내가 보기엔 끝내주는 거래인데 캐리건을 사람으로 되돌려서 머리에 총알을 한 방 먹이면 과거는 깨끗이 정리하고 지갑은 두둑해지겠지. 멋대로 넘겨짚지 마, 타이카스. 미친 거 아니야? 차행성을 공격한다니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애인을 되찾으려고 대원들을 사지로 내몰 셈입니까? 이건 우리만 걸린 일이 아니야, 맷.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야. 난 이 기회를 잡겠어. 그럼 어느 쪽인가, 진리? 캐리건을 되찾는 거야? 아니면 끝장내는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 너희 둘 다 준비할 게 많지 않아? 어서 시작해. 뉴스 보자, 뉴스. 안녕하십니까. UNN의 케이트 로겔입니다. 자치령의 군사 전문가들이 혼란과 안도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변경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령 중심부를 향한 적의 공세는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우리 장병들이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적의가 자신들이 노리던 무언가를 손에 넣었거나 아니면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영 알 수 없겠죠. 네, 가장 빠른 뉴스 UNN이었습니다. 쉬었다 왔나 보네. 자, 용병이 생겼는데요. 무슨 용병이냐면 그늘날개. 그늘날개는 자치령이 초창기 벤시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요거 어때요? 좋아요? 가시예요? 오케이, 바로 고용. 고용 완료하고 함교에서. 대장님, 부세팔루스에서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레리안 왕자가 통신 대기 중입니다. 타이커스, 얘네한테 이따가 말고자. 일단은 여기부터. 그래서 뭐가 문제죠, 소환? 뭐가 문제냐고? 자네가 지금 손잡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맹스크야. 여기 있는 대원들 모두 친구, 가족을 맹스크에게 잃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 맹스크의 계략에 걸린 거야. 모르겠어?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전 무조건 할 겁니다. 아니, 왜 물어봐 그러면. 자, 벤시에서 은폐 유지 시간이 2배 증가랑 일직선상 적들에게 여러 개의 미사일 발사.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살게요.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네. 벤시다, 벤시. 와, 벤시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기다. 연구실 가서 연구 콘솔도 떴네요.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거 떴다. 기술 반응로. 프로토스의 플라스마 보호막 기술을 활용하여 드디어 기술실과 반응로 하나의 부속 건물로 합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궤도 폭격.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낙하기가 개발되어 히포리엔의 보병 유닛들의 병영의 직결 지점에 바로 투하할 수 있습니다. 뭐가 기술 반응로가 개사기예요? 어떤 종류의 유닛이든 동시에 두 개씩 생산할 수 있다고? 탱크 두 개씩 나오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유물이 떴어요. 왜 이렇게 우리 캐리건을 풀어줄 열쇠라는 거군. 정말 기막힌 우연이야. 타이커스가 난데없이 찾아와서는 돈벌이라며 이 유물을 모으게 했으니. 통계적으로 말입니다, 대장님.
그게 우연일 확률은 희박하죠. 어쨌든 이 유물에 현재 우리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칼날 여왕을 막을 만한 게 만약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이번 고대 외계인 유물 여드름 패치 너무 거슬려.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아 왜이래. 이 유물로 그녀를 되찾기만을 바랄 뿐이야. 그 다음에 프로토스 수조 못 떴다. 자 여기에서 뭐가 떴기 때문에 멈춰서 마지막 연구했지다. 수종이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 알아냈다. 바로 히페리온이었다. 수종은 은밀히 함선에 동력을 제공하면서 낙후된 함선 시스템이 문제를 안 으키도록 돌봐줬던 거다. 수종은 자신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 연구실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원 아저씨는 히페리온이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신나해하셨지만 왜 그런 줄 모르신다. 계속 비밀로 해야겠다. 아, 얘 착한 수종이네. 착한 수종이었네 얘는. 그 다음에 함교에 가서 한번 말 걸어볼게요. 정말 이래도 되겠나? 맹스크가 자네를 노리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네를 칠 거야. 맹스크는 내가 알아서 해 타이커스. 그래도 조심하라고 친구.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뛰기 싫으면 와서 네 몫이나 챙겨서 떠나버려. 왜 저래? 웃기네 호너. 대장님, 이 동맹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봐도 함정입니다. 맷, 나도 다 생각이 있네. 날 믿고 따라오게. 맹스크와의 싸움에 이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칼날 여왕을 쫓다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건 맹스크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차행성에서 잘 말하면 수십억 명을 구할 수 있다고. 수십억 명. 맹스크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넨 내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어.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당장 내 함선에서 꺼져. 대장님. 왜 저래? 왜 저래? 한도밖에 없네요. 사령관, 메비우스 재단 친구들이 마지막 유물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함.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차행성으로 가서 캐리건을 상대할 수 있어. 운이 따르길 바라오. 그래야 할 거요. 시그마 잡으면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신기 봐달라고요? 통신기? 뭐야 이거. 레이너 사령관. 차행성 원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장난인지 알아.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얘 왜 이래? 왜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는지 알겠군. 질문에 대답해. 모두 내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황제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지. 하지만 난 그걸로는 만족 못해. 아 너무 웃기네. 더 나은 황제, 더 나은 인물이 될 거란 걸 증명할 거요. 별로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를 잡아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면 그것도 악명 높은 짐 레이너와 손을 잡고 말여.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 난 네 계획을 위한 한나 도구란 말이군.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텐데 문제 있어? 없는 것 같군. 아하, 아씨 보길 잘했다. 개웃기네 진짜. 아씨.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4분면이고 시작할게요. 공허의 나라 가도 되죠? 이제 쉬움으로 갈게요. 쉬움으로. 메비우스 친구들이 드디어 유물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어. 시그마 4분면에 버려진 젤라가 함선 안에 있다고 하더군. 허기나 별난 곳에 있군. 유물 위치는 바로 여기요. 함선엔 분열장 생성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몇 분이면 분자로 분해해버리는 물건이지. 다행히 새로 나온 미노타우로스급 전투순양함이라면 분열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생성기를 파괴할 수 있을 거요. 알아야 할 게 더 있나? 그게 원거리 스캔 결과 상당 규모의 탈다린 병력이 발견되었어. 이건 미친 짓이야, 지미. 분열장 안으로 기어들어간다고? 난 죽기 싫어.
돈이나 챙겨서 뛰자고. 겁이 나나 타이커스? 난 너 때문에 9년이나 감옥에서 썸었어. 남은 인생을 네 여자를 위해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잊지 마. 자넨 나한테 빚을 졌어, 친구. 맞긴 하겠지. 그렇대도 이 임무를 포기할 순 없어. 안심하라고. 자넨 빠져도 되니까, 친구. 좋아. 그럼 내가 어디 있을지 알지? 진짜 빠지네? 보관, 차원도약을 준비해. 일을 끝내러 가야지. 아, 진짜 빠지란다고 진짜. 아, 술 마시러 가는 거야? 빠지라고 저걸 진짜 빠지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공허의 나락. 경고. 비정상적인 중력 왜곡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발레리안이 말하던 첫 번째 분열장이로군. 생성기를 파괴할 때까지 전투 순양함이 충분히 버텨줄 겁니다. 하지만 화력을 생성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겠네. 일단은 무슨 일이요? 전투 아, 순양함? 부르셨어? 이거를? 일단 처음에 이걸 부시면 되는 건가요? 어? 어, 보호막이 있지? 프로토스는? 부시고 그러나 이 미션은 해병 플러스 의무관 말고 전투 순양함만 뽑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미션이야. 전투 순양함 위주로만 뽑아서 하면 될 거야. 화이팅. 서두릴 것 없소, 사령관. 근데 되게 비싸 보여. 시간이 걸려도 좋은 확실하게 유물을 확보하시오. 전투 순양함 비싸 보여요. 아, 비싸요? 몇 마리 차지하지? 자, 일단은 시작은 이걸로 하고 지게차를 투하해서 여기서 이거 한 다음에. 여긴 천연 자원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친 소행성 충돌 덕분에 광물 조각과 베스핀 결정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리부터 좋아. 하고 주위를 정찰하다가 쓸만한 게 있으면 챙겨가죠. 우리 연금테란 서세붐에게 전투 순양함 따위야 몇 개나 뽑을 수 있다고. 부착된 기술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좋아 테란 서세붐이라면 전투 순양함은 절대 비싸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아주. 다른 애들은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요 전투 순양함이랑 마린 같은 것도 뽑지 마요? 마린 좀 뽑아놔야 되지 않아? 그래도 집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몇 대 맞으면 배를 버리라고 외치는 전투 순양함 디그트. 과학선 부착된 기술실이 있어야 된대요. 그거 해서 과학선이랑 과학선 완성.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가스가 부족하대서 가스 좀 나오면은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전투 순양함 비싸다고 정예병이라고 4에서 5마리 10만 뽑아 축착기 끌어가다 다 터진. 일단 얘로다가 가스를 좀 얻으러 가야겠어. 전순 뽑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 스카포트 여러 개 지어서 한꺼번에 뽑으세요. 근데 케인님 너무 비싸요. 발레리안 영어 성우는 안두인 성우와 같다. 그리고 한국 성우는 임페리우스랑 같다. 그 다음에 가스가 많이. 예언하남이랑 세봄님은 군단에 심장을 하면 저글링 무한 리필 걸고 군단 총만 계속 뽑아서 밀어버릴 것 같네. 저글링 뷔페가 따로 없을 거얌. 그저도 개인 편안. 오케이. 잔뜩 채울 때까지 소금이나 허쉬. 그래서 그럼 얘네 많이 뽑아야 되나? 말씀하시오, 사이. 얘네를 많이 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 진짜 뽑는데 오래 걸리네. 베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당직사관이 전파한다. 보너스 목표 은행 금지여다. 하고 알겠나? 수신 중입니다, 본부.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우리 이모 방해하지만 이모 말은 복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절 뭘로 보십니까? 이거를 먹으면서 해야겠다. 먹으면서.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요. 맡겨만 주시죠. 가스랑.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갑니다. 간다. 완전 무한으로 즉기잖아. 명륜진사 테란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 집에
집에 애들 아, 반갑습니다. 좀 그 수비 둬야 되나요? 집에 수비? 이번엔 호출하겠지. 누가 호출하셨어? 어, 야, 너무 세다. 근데 얘는 진짜. 눌러서 공격하세요. 수량만 정렬형이랍시고 가져오세요. 아, 개선해. 무슨 일이요? 갑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전할 때부터 전투 순양함은 상당히 강한 유닛이었다. 현재 메타에도 전투 순양함은 최고 옵 유닛이다. 잘 써보도록 하리라. 오케이. 화면 잡혔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좋습니다. 철덩이다. 얘네로다가 좋습니다. 광학선도 시작합니다. 광학선도 애들 때릴 수 있나? 이거 잡아. 알겠습니다. 사령. 과학선이 그럼 하는, 아, 전투 저거를. 좋습니다. 저거 해주는 거구나. 굉장하군요. 가서 이거 해주고, 저거 먹고, 이사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 가야 돼요, 얘네? 일단 옆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자. 알겠습니다, 아, 이상하는 건 아니고, 얘네 뽑아가지고. 좋다, 재밌다. 야마토 포를 벌써 여섯 명 날려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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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출동이다. 오이씨 엄청 좋다. 방문액이 고갈되었습니다. 다행히 저기가 하나 있었어요 집에. 아, 힘 좀 써볼까? 다행히 얘가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그 다음에 이번엔 멋지겠지. 보세요. 어 뭐야? 엔타로 테사다라 우리의 친구야. 달더림은 자신들과 뜻이 다른 일 모두 가뒀어. 우리를 풀어주면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어. 풀어달라고? 좋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11시에 미나 기다리다 보급고가 부족하대. 보급고 아 좋은 일인가요? 이렇게 하고 가스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 그랬어. 이 시국이라 야마토 안 쓰는 내국량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하군요. 가스 밑에 하면 된다. 갑니다. 간다고요. 됐다. 한 마리는 더 뽑을 수 있겠다 이제. 알았습니다. 누나 왜 자꾸 사제를 탱시켜. 설마 흘러 소모하는 거 아니지?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오케이. 시작합니다. 고맙소 제임스 레이너. 달달이면 배신의 대가를 지릴 것이요. 알겠습니다 사령관. 예? 출동이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얘네가 이제 그러면 우리 팀 해주는 거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좋습니다. 출동이다. 좋습니다. 아 뭐야 몇 마리 놀 아니 뭐해? 그래서 좋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기 얘네가 집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급고가 부족. 방위기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지금 세범트에겐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다.
왜요 왜요? 나 뭐 잘못 아아 보급고 맞아 아까 하나 지워놓고 후방 지원 대기 중. 맞아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돈이 너무 없나? 부모님도 군수들은 게임이 스타라고 듣기만 했는데 진짜 심하긴 하네. 그러면서 대전에서 유빈 만날 땐 모르면 쳐맞아야지 이러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게 몇 마리씩 차지하지? 지금 유닛으로도 다 깨져. 배를 왜 버려? 세봉님 발전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제발 빗어주세요. 현재 위치의 광물이 곧 고갈됩니다. 근처에 다른 광물 지대가 있습니다. 아, 광물이 시작합니다. 푸셔. 이것도 푸시고. 이거. 두 번째 됐나? 보관소로군. 유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 신성 모독자들. 이놈들의 신에게 기도라 올려라. 이제 죄값을 줄게. 네 놈들의 신 그래도 존중해주네. 중시한 상대입니다. 스캔을 해보니 모선에는 주위의 아군을 은폐시키는 기능과 적을 잠시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은신을 감지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여기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아, 젤라가 기술 별거 없네. 전승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운 거 신뢰할 필요 있나?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저. 호출하셨어. 배를 버려라. 배를 왜 버려? 아까부터 자꾸. 아니, 배를 왜 자꾸 버리라고 하는 거야, 이거? 공격이다. 전원 위치로. 반갑습니다, 사령관. 옮길 필요 없어. 지금 유닛으로도 다 좋았어. 아 그래요? 내게 맡기시오. 잠깐만, 얘네 수리 좀 하고 갈게요. 서로 여기서 서로 수리 좀 한 다음에 과학선 하나 더 만들어도 되나? 오셨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과학선 만화 없어서 힐을 못 하는 거였구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밑에 지상챔이 필요한데? 아우씨, 피를 못 채우네, 얘네. 이거 다 죽었나보다, 아까 살려준 애들. 이걸 먹어야지, 막, 의료선으로다가 쟤네를 옮겨줘야 되나? 누가 호출하셨어? 누나 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미니맵에 표시된 것만 부시고 하자. 아, 이거요? 이거? 수감자들? 오케이. 저 수감자들 풀어줘야겠다. 명령을 주십시오. 아씨, 이게 에너지 저기 좀 에너지 좀 얻을 수 없나? 만화 좀 얻을 수 없나? 너무 빡셌나보다. 얘 풀어주자. 좋습니다. 출동이다. 뭐 시작합니다. 대공 벤이요. 만피됐다. 아빠 미안해요. 난 엄마가 더 좋아. 우리도 함께 달달이를 쫓겠어. 탐사 준비 완료. 이렇게 해서 여기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탐사 준비 완료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이제 얘네가 와서 힐하면 되겠다. 모여. 그 다음에 얘네는 여기 와있고 연결됐어. 이제 집 수비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여기서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가스가 없어가지고 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어머! 화면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시작합니다. 출동이다. 야, 니들이 먹어줘. 좋습니다. 이것 좀 먹어줘. 출동이다. 그렇지.
니들 이거 좀 먹어줘. 시작합니다. 미네랄까지는 안 먹어도 되니까. 화면 잡혔습니다. 가자 이제 이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자 들어가자. 출동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밑에 애들을 저기 도와줄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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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출동이다. 명령을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화면 잡겠습니다. 부셔. 화면 잡혔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Y? Y가 뭐지? 이거라도. 나와. 명령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아니야. 됐다. 야마토코는 화덕들이나 쓰는 거. 아, 근데 이거 보조 미션 안 하고 가도 되려나? 됐다. 좋아, 상황 종료다. 물건을 챙겨서 발레리안 쪽으로 출발한다. 쉬웠어요. 25코는 공입니다. 이거야. 휴, 애국냥이 29코를 안 쌌네. 키키키키. 돈의 소리 잠깐 끌게요. 오. 아들 정신 차려. 레이너가 우릴 팔아넘겼다고. 난 차치령하고 싸우려고 여기 끼었는데 이게 뭐야? 다들 좀 진정해. 지금까지 사령관을 믿었잖아. 지금이야말로 믿어줘야지. 개주정뱅이 자식을 믿는다고? 짐 레이너는 약해 빠진 겁쟁이일 뿐이야. 그래, 넌 원래부터 독보석 같은 놈이었지. 어? 그러시야. 응? 한치만 놈이 이 세상에 믿을 거라고. 자기 자신뿐이야. 거지 같은 내 놈들이 그걸 깨달아야. 그만하지. 다 속여 넘겼지, 안 그래, 짐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잽싸게 공문이나 빼고 말이야. 늘 그랬잖아. 나, 저자들. 그리고 네 귀여운 여자친구한테도. 어휴. 어휴. 야, 이건 좀 TV는 좀 선 넘어. 후회할 짓은 하지 마. 뉴스 봐야 돼. 주크박스인가?
나를 믿나? 내가 너희를 저버릴 것 같아? 자치령 놈들이랑 손을 잡으셨잖아요. 차의 행성으로 돌아간다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 자식이 자치령이 문제가 아니야. 카친이 아니라 저거 미친 아니야. 미친 우리는 카친 스키 아니라 미친 스키. 저그에게 모두 죽어버리면 다 의미 없는 짓거리. 그래서 차 행성으로 돌아가는 거다. 가든 말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야. 저게 바로 우리 대장님이지. 어? 이젠 됐지? 자, 일이나 하러 가자. 아니 다시는 그딴 소리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리고 내 주크박스도 당장 고쳐놓고. 언제부터 자기게 됐어? TV 아닌 게 어디야? 누가 좀 도와줘. 아무도 없어? 평소에 잘했어야지. 친구가 없잖아. 시비 걸고 다니니까. 호너도 뜨고요. 무기고 잠깐 먼저 갔다 올게요. 소환. 여기는 좀 어때요, 아저씨? 대장이 예전 모습을 되찾아서 훨씬 좋네. 아하, 우리의 새 친구 멋쟁이 왕자님이 강화된 전투 순양함 설계들을 보냈어. 우리 순양함에 몇 가지 재밌는 기능을 실험해보던 참이야. 확인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먹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투 어쩌고 생긴 것 같은데? 전투 순양함에서 미사일포 능력을 부여합니다. 대상 지역에 있는 모든 공중 유닛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방어막 능력을 부여합니다. 200의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을 일시적으로 생성합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어우, 진짜 비싸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받고 휴게실 가서 뉴스! 안녕하십니까. 주크박스 고쳐놨네. 유엔 스튜디오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발레리안 황태자가 실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습니다. 발레리안 황태자는 자치령의 최신식 전투 순양함 하얀별의 출고식 행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행사는 황태자 없이 치러졌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침묵하고 있죠? 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유엔에는 황태자의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아, 그 친구는 무사해.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타이코스. 왜 그랬는지 말해주겠나? 그게 말이지. 그간 자네를 따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보니까 진짜 자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지. 근데 이젠 그 짓도 다 끝이잖아. 자네가 영웅이랍시고 나대는 바람에 말이야. 그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자네 나한테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면서 돈도 벌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자네의 칼날 여왕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글쎄 생각대로 계획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두지. 자네가 정말 필요해, 타이커스. 날 믿어주게.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예정? 알았어, 알았다고. 도와줄게. 그럴 줄 알았어. 예정이라. 예정이 없어? 그 다음에 용병. 잘 찾아오셨습니다. 용병에서 살 수도 없네요. 살 수도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살 수도 없고. 토시. 아, 오셨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저기 잘하면 저그 연구에서 돈 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다 받겠지. 말해보시오. 타이커스가 그냥 주정을 부린 거요. 그랬으면 좋겠군요. 그 모든 질투와 분노. 타이커스는 원치 않는 일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연구실에 가서 요걸 눌러서 판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찍었고 뭐 볼 거 없나? 아, 여긴 없는 거 같고 다시 휴게실에 가서 여기 한 다음에 들어가시죠. 맨 마지막 거 잭슨의 복수단 고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함교로 가서 말 걸고 이제 가면 되겠다. 호노, 아직도 발레리안과 일하는 게 불만인가? 맹스크는 무자비한 독재자지만 그렇다고 그 아들까지 비난할 순 없겠죠. 지옥도 함께 다녀왔는데 여기서 대장님 혼자 가게 놔둘 순 없습니다. 그래, 이 휴전이 영원한 건 아니야. 우리 일을 완수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 그건 그렇고 타이커스 일 정말 통쾌했습니다. 진작에 손을 봐주지 그러셨습니까? 통신기 있네요, 통신기. 드디어 마지막 유물을 손에 넣었어. 유물을 다 모았으니 원할 때 가져가도록 해. 고맙소 사령관, 아주 잘했소. 뜻한 대로 능력이 뛰어나시군. 승리의 여신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 같소. 그러길 바라는 게 좋을걸. 이 유물을 캐리건 코앞까지 운반하려면 운이 지독히 좋아야 할 테니까. 문제없어. 우리에겐 자치령 무적함대가 있으니까. 그러쇼. 비꼬는 거 봐. 자, 우주지도 눌러서 이제 새 캠페인 가겠습니다. 차! 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최후의 목표, 차 행성을 공격하는 것뿐이요.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순 없어. 준비 단단히 하시오. 운명의 순간. 이게 뭐, 아, 이제 한 임무 한 3개 남았어요? 아, 진짜 엔딩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지옥의 문 차행성 침공 가겠습니다. 경고. 차 침공이 시작되면 차행성을 떠날 수 없게 돼요. 다른 행성에서 수행하는 임무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차행성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뭐, 저야 뭐 다 했으니까. 자, 갑시다. 행성,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겠지. 불의 바다, 요동처럼 대지, 모든 걸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공기. 다 예상한 대로야. 저그를 상대로 예상은 무슨? 놈들이 당신 생각대로 움직일 것 같소? 난 저그의 침공을 5번이나 막아냈어. 너와 너의 테러리스트 친구들이 겁쟁이처럼 숨어있는 동안에 말이야. 장군의 능력은 잘 알고 있어. 단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레이너 사령관을 불렀어.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훤히 안다는 트럭은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을 들였으니까. 그러고 보니 이번 순서는 특히 당신 마음에 들 거야. 네가 함대의 절반을 끌고 갔다던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이야? 아버지, 전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려 합니다. 어? 우리 전 클랄 여왕을 쓰러뜨리고 자치령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당신의 뒤를 잇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알게 될 겁니다. 압력은 인정한다 하더라. 하지만 이건 네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야. 이런 일을 벌이기에 경험이 부족하다. 아니, 그런 혼자가 아니야. 레이나, 어쩌다가 내 아들이 너 같은 놈과 얽히게 되는지 몰라도 이건 알아둬라. 저 배신자 기집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고. 두고 봐야 알겠지. 이 일이 끝나면 우린 서로 후회할 것도 있고. 내가 꿈꿔왔던 모든 거. 애송이가 너무 위험한 놀이라고 있어. 약간 눈이 멀었네. 저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자기가 후계자 되려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작전 예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 지상에서 보도록 하지.
그래도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나 보네. 담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네 능력 받기야. 이게 말이 너무 괜찮은데? 브라보 에코 델타팀 연락 도착. 반복한 물을 타는 무병은 야외로 완전히 끈적들이 온다. 사령부는 어딘지 지원이 필요하다. 적은 이쪽으로 오고 있다. 기체에 불이 붙었다. 반복한다. 모든 엔진이 작동 정지. 놈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나온다. 응답하라. 망한 것 같은데?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 지원이. 제게 정면 공격은 안 먹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캐리건에게 계속 휘둘리고만 있잖아. 뭐 그래도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지상에 겨우 내려온 병사들 사방으로 흩어진 것 같고. 여기서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죽음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곧 감염될 거야. 곧 모두가 군단을 섬기게 될 거야. 캐리건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생존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해. 사령관님, 자치령 부대가 계속해서 지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 적에게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 가서 한심한 녀석들을 구해주자고. 이번엔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돼. 안 그랬다간 캐리건 막는 건 꿈도 못 꿀 거라. 어허. 그래서 저 발레리아 젤을 구하러 가는 거야? 자치령 다 파괴하러 가다가 뭐 그냥 협력 같은 거. 뭔 일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서 계속 드시죠. 출동 준비 완료. 사령관님, 전술 분석에 따르면 적우 병력이 수적으로 아군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맷, 차 행성에 착륙하는 낙하기가 있으면 알려주렴. 적우보다 먼저 낙하기를 찾아서 병력을 어느 정도만 확보하고 어떻게든 싸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해서 건설하고 용병 좀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 좋습니다. 어디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대장님, 낙하기 착륙 예상 지점을 알아냈습니다. 몇 초 안에 현재 계신 곳 근처에 떨어질 겁니다. 봅시다. 좋아, 그쪽으로 이동한다. 저그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아니 모든 말해요, 베이비. 아,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속 건물 완성. 나와. 레이너 특공대라.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필드 장군님은 어디 계시죠? 당분간은 내가 지휘를 맡는다. 오씨. 우리와 합류해서 같이 장군을 찾아보자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솜씨가 제법인데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다들 널 따르는군. 아무쪼록 모두 내 앞에 데려와줘. 캐리건 말은 듣지 마. 정신 차리고 다 함께 여기를 빠져나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스 가스도 건설해야겠다. 가스 건설하고 명령을 내리셨겁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쟤네를 먼저 치러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웬만하면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게 나은 건가? 대장님 근처에서 낙하기를 또 하나 감지했습니다. 아, 오방, 뭐야? 깜짝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벙커가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아. 벙커 하나 더 있는 게 좋겠어. 벙커로다가 그렇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다음에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서 벙커 고쳐. 벙커 고치고 하나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원이 인원은 저기 200명이네 벌써.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병용에서 40 말고 DD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해야겠다. 그 다음에 벙커 하나 더 지어야 되지 않나? 날이 구조하라. 아, 이 봉수기야. 아, 구조해야만 하는 거야 저거를? 오케이 잠깐만요. 아직 시간 안 됐나? 밑으로 구조하러 가야 되나? 아 저기다 저기. 가까운 낙하기에 좌표를 전송합니다. 대머리 파묘 좀 멈춰주십시오. 너무하네 진짜. 아니 구출을 하라고. 기다렸습니다. 갑니다. 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예. 이번엔 멋있을. 다들 들었지? 알았습니다. 이만하고 이만 구조에도 충분합니다. 인간을 그해주세요. 이 군수 공장을 우리 장육 지점으로 가져와 생산을 시작하도록. 감 잡았어. 잘 됐어. 갑자기 생각나는 건 자기 모자 이름은 모자가 비상형 같으니까 아바트 어떤가요? 게다가 가져와가지고 이번엔 멋지하겠지. 하고 긴장 풀자고 친구들. 드디어 시작이군. 물론이지. 계획이 지킵니까? 예. 지금 기다리 감은 자 다시 다시 만점만 주시지. 구조하지 말자. 지금 나쁜 일들이잖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인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 다만 여태껏 맹스크가 아니라 맹스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네 여기다가 놓자. 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를 벙커에다 집어넣어 놓고. 대장님 근처에 낙하기가 또 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해놓은 다음에 낙하기 어디 있는데. 가자.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오케이. 다음은 누구니? 야 빨리 그냥 돌자고 친구들. 치료 됐어. 이렇게 해서 아싸 탱크다. 다음은 누구니? 잘 됐군. 이게 뭐야? 책정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그 다음에? 아, 좋은 일인가요? 계속고? 형님 나가신. 됐지. 이번엔 확실하겠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 여기 멀티칼 수 있는데 하나 발견했고. 물론이지. 오. 잘 됐군. 힐. 위쪽에서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대장님, 그쪽 부근에 낙하기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탱크 뭔데 왜 이렇게 약해? 아니야. 가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얘네를 됐어. 여기다가 대기 시켜놓고 탱크 해봅시다. 아 탱크 하나 죽었나? 아 아니다 나 살아있다. 여기 와서 얘를 여기다 두고 얘가 여기 좀 치료하고 가자. 그 다음에 불곰 훈련. 불곰이랑 의무병이랑 마린이랑 이렇게 뽑아서 탱크 치료 다 끝났으면은 이 누나 여자 되는 가자. 동맹이 공격받는 멘지가 공격받고 있어. 가자. 알고 있었어. 갑니다. 간다. 기대하고 있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발되었습니다. 됐어. 어 뭐야, 얘네 죽었나? 저 뭘로 보시니? 움직여 볼까요? 아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알았습니다. 오 징그러운 거. 낙하기가 한 대 더 주변에 착륙합니다. 위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번에는. 이것만 잡고 바로 가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런 식이야. 미안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포도 반격하다 이 말이야. 시즈 모드는 방어에만 쓰는 거라고. 여기. 오 여기 많은데? 맞아 용병도 뽑아야 돼요. 용병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안 뽑는 이유는 뇌가 거기까지 안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됐다. 어 됐나? 메이데이, 메이데이, 워필드 장군이다. 함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아, 워필드 장군 여기 있네. 워필드 장군이다. 모든 자치령 군대에게 아닙니다. 내 함선은 지금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히드라 저기 당했나? 진짜 신이 안 되고 있어. 워필드 장군에게 가려면 저 땅굴벌레를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정말 대단한 침공이로군. 오케이 저기로 가도록 할게요. 동맹부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가주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장님 가용한 병력을 모두 모아 워필드 장군에게 가야 합니다. 워필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장군과 그 부하들이 내뿜는 공포의 냄새가 내 아이들을 유혹하겠지. 실바나스 VS 캐릭터.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말이 많군 캐릭터. 공포는 12등급 사이 네가 기포. 느끼고 있겠지. 됐다 가자. 대장님 낙하기 여러 대가 대기권에 아니 애들이 말을 너무 많이 걸어. 얼마나 명장이냐면 매우 어려운 난이도에서도 절대 안 틀리는 수비를 나고자만으로 최대한 많이 구해봐야지.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두 살리긴 어렵겠군. 여기까지 오다니 어리석은 것들. 세기 방향 캐릭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고쳐. 아, 안 돼. 우리가 지나 보다. 안 돼.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말합니다. 구조대의 중계로 못을 떨궈 보세요. 지원 바란다. 그다음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움직여 볼까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다음에 간다. 아, 나 머리 터지겠다, 씨.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들 들었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드만 구하면 미션 끝이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 뭐든 말해요, 베이비. 일처럼 내가 붙어볼까? 뭐야, 얘네 이미 죽었구나. 아우 저런. 다 구하러 왔는데 어떻게? 기가 또 여러 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장님. 엄마야. 모두 구출하기엔. 엄마야. 사령관님, 마지막 자치령 낙하기가 차행성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헤쳐나가야 할 것 같다, 제군들. 말씀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골리아 가노 이루고 그네가 여러분, 왜 이분이 몇 년째 롤실버를 못 벗어나는지 이유를 아시겠군요. 시간나기 말지. 역시 감리는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가고 잠깐만요. 그리고 어 뭐야, 우리 밑에 있던 애들 다 죽었어? 아 우리 밑에 있던 애들 다 죽었어요? 아 진짜? 골리아 가노. 아니 왜? 출발! 골리아 가노. 아 그렇소. 전 함대 이동하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골리아 가노. 골리아 가노. 혹시 숨 쉬면서 눈 감기 할 수 있어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물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감 잡았어. 무슨 일이요? 맡겨만 주시오. 이동이 아니라 어택을 눌러야 하는데 이동이라 걸어가면서 다 죽었어요. 아~ 누가 다 죽인 거지? 내 잘못이네. 아, 씨 몰랐다. 우리 군대가 미네랄 다 빨아먹는 중. 여기 지원이 필요한. 동맹기지가 솔직히 지금 용병 뽑고 있는 거 다 몰고 가면 미션 클리어 샷가는 중이지. 당신 계시. 당신 갈라고요. 그래서 왜 죽었냐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냥 키보드 A키를 누른 뒤에 마우스로 이동할 위치를 눌러 공격 이동을 해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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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동맹기지가 공지가 공지가 우리 다 죽일 거야. 아씨 개 손해봤네. 맡겨만 주시오. 시작하자. 내게 맡기시오. 잠깐만요. 여기에서 나 지원 바란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움직여 볼까요? 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태국님, 저희 아버지가 태국님 따라 줄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진짜 헷갈려. 너무 어렵네요. 와 이거는 보통으로 하면은 나 진짜 절대 깰 자신이 없다 진짜.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장이 좀 어려운 단위로 스킬이긴 하지. 좋았어. 저기 아니에요. 말씀하시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소. 저기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보구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느려가지고 자, 천천히 가지. 가야겠는데? 어색장이 어려운 건 그래서 어색장이 거의 안 쓰기 때문 아닌가요? 함정이다. 장난 아닙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동 중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오. 간설로만 준비 완료.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어? 이러다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병용해서 메딕을 좀 뽑아야겠다. 다시 메딕 너무 많이 뽑는다. 준비 완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한 다음에 미사일 포탑을 여기다 하나 지어놓자. 야 어택당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택당 하라고 하면 대장이. 어떻게 하냐. 물론 난 알려줘. 잠깐만요 이거 한 번에 보내라는 거 아니야 어택당이? 한 번에? 이동지점으로 가는 길에 적을 마주쳐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니 어떤 심정이었을까. 유 후방 지원 대기 중. 유닛 움직이게 움직여 눌러서 움직여주세요. 그러나 또 유닛 축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소.
아, 이제 제가 직접 가려고요. 전 함대 이동하나. 느긋하게 갑시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됐다고? 누가 묻지마 어택당 초보자나 수능 기술이랬냐. 진짜 초보자는 어택당도 못쓰잖아. 동맹기지가 공격받는다지만 조만간 조용해질 것입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움직여 볼까요? 밖에만 주시오. 무슨 일이? 우클릭 말고 자클릭으로 가라는 말인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원봐. 오케이. 이거 먼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고 이동할 때 A로 미니맵을 누르면 미니맵에 만나면 싸우면서. 네네, A로 할게요. A로.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손이 오른쪽 우측이에요. 생각 있는데?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아유, 테라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부드러운 남자. 이놈들, 이놈들이 이상한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메인 미션을 받으세요. 계속 알림이 오는데 계속 무시하면 마음이 끝났습니다. 얘들아, 어쨌다. 다령분만 해라. 어차피 된다. 무슨 일이죠? 큰일 났다. 이거 미네랄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거? 이야기 키스를 설명해줄까? 나가 있는 건 믿으러 달리는 거야. 광맥의 동맹기지가. 아, 죄송해요. 제가 뭐 잘. 어택당이 아니라 공격이 동명령입니다. 캠페인 하기 전에 튜토리얼부터 보시면 좋았을 듯. 아까 레이너가 애송이가 주제 넘은 짓을 한다는 게 발레리안이 아니라 세곰추한테 한 말이었네요. 이걸 해서 공주 이모, 우리 용병 쓰자. 용병들 쓰잖아. 파이팅. 아, 용병을 썼는데 내가 너무 많이 썼나봐요. 아, 뭐야 여기서 이렇게 내면. 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지 벌써 기대를 오늘 미션 끝에서 멀티 패싱 스킬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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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살은 신장 돌격으로 재개발해 간다구요. 됐다 됐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어떡하지, 광맥을 어쩌지? 이사를 가야 되나요 이거? 이러면 여기 이사를 가야 되나? 야야 얘들아 그만 흥수해라. 누나가 다 잘 알아서 할 거야. 의사가 왔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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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알았습니다. 지금 있는 유닛으로 끝낼 수 있어요. 공격 기억이요. 부르셨나요? 이런 심각하군요. 머필드 군에 주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웃고 있다가 슬슬 정색.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범 축스타할 때 15면 한상 미네랄 가스 4자리 수의 인구는 100원짜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무시해도 되겠지? 전신 공유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불마시는 분들은 나날이 끝이다 이거. 동맹 기지가 공격만 안 하면 참 쉬운 텐데 맞지. 그리고 있었어. 트럭 지점에 도착했어. 잘하면 워필드 장군이 네네,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거야. 세븐스가 캠페인 할 때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마우스 오른쪽 키를 뺀다. 아니 그거 한번 보는 어택당을 빈땅에 하세요. 유닛을 클릭하면 가다가 아 잠시 스토리 나와서 돈의 소리 꺼놓을게요.
레이노야? 누구야? 아, 걘가? 걔 막 여기 이름 뭐더라 걔? 아, 레이노구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최대한 빨리 온 겁니다. 작전 중에 그렇게 누워있어도 되는 거요? 이런 기특한 자식들. 이놈들이 그나 구하러 올 줄이야. 이봐, 끼어들긴 싫지만 원주민들이 열받았나 본데. 와줘서 고맙네만 설마 불만한 건 아니겠지? 장군님, 저는 늘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놓습니다. 와, 뭐야? 니놈이 망할 해석일진 몰라도 오늘 나와 내 병사들을 구해주면 절대로 잊지 않겠다. 감염되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장군. 아, 좀비 아니에요? 차행성. 차행성이 그대로 남아있네? 오! 이야! 여기에서 하네, 이제? 뉴스 탭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빌입니다. 엄청난 수의 저그 병력이 차행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비록 이미 점령한 지역에서도 전면 철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그 병력 대부분이 그 화산 행성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난 알지. 좋은 소식 아니야. 그 다음에 오필드 있고 무기고. 아, 이제 저기 대화를 못하나 보네. 그냥 연구 다 여기에서 되는 거구나. 보고서는 뭐람? 아, 영상 보는 거구나. 워필드랑 타이커스 있는데 타이커스 먼저 한번 클릭해볼게요. 같이 쏘자고, 지미. 이 빌어먹을 벌레들은 끝도 없이 몰려드는군. 이 정도면 우주 최고의 실전 사격장이라고 해도 되겠어. 흥을 깨서 미안한데, 타이커스. 우리 이제 서둘러서 주골락지로 진격해야 돼. 그건 무리야, 친구. 땅에는 땅굴벌레가 득실거리고 하늘은 적은 날벌레 천지라고. 이 상태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워필드. 장군님, 좀 견딜만 하십니까? 빌어먹을 독이. 의무관에게 이 팔을 절단해달라고 했네. 다시 싸우러 나가야지. 일단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전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기겠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팔 잘라버린다고? 어려운 결정. 이보게, 자네가 고치를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군락으로 가려면 선택을 해야 할 거야. 놈들의 지상병력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공중병력을 처리하든지 둘 다 상대할 시간은 없네.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저거는 제가 맡을 테니 당장 함선으로 가 치료를 받으시죠. 이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임무. 나 뭐 안 본 거 있나? 덕분에 잠깐만 나 안 본 거 있나? 팁을 보려면 없죠.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재승. 덕분에 착륙 거점을 확보했어, 사령관. 워필드 장군은 현재 상황에서 주 군락을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다른 곳을 쳐서 적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어허. 저그 방어선 무력화. 뭐 선택이 없네요. 야수의 소굴로 이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있잖아,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생각을? 왜 또 이래 겁나게? 주 군락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땅굴 벌레를 없애는 게 어때? 땅속에서 저그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맞아. 적당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땅굴망 전체가 용암으로 펄펄 끓을 거야. 어떠세요, 장군님? 위험한 작전이지만 먹힐 수도 있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적 비행체야. 병력이 전진할 수 있게 돼도 공중에 적이 가득한 상황에선 적절한 공중엄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정부에 의하면 감염된 정거장 하나가 적여들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저그 비행체 둥지의 80%가 있다고 하더군. 그걸 파괴하면 공중을 장악할 수 있을 것세. 정거장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지 뭐. 둥지는 구조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 표면을 날려버리는 정도로는 안 돼. 정거장에 타격대를 투입해서 하나씩 깨부셔야 하네. 레이나,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뭘로 하지? 굴파괴,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차행성치에 땅굴을 파괴합니다. 이 임무를 성공시키려면 캐리건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땅굴벌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뮤탈리스코한 무리군주의 둥지 역할하는 궤도 정거장을 파괴합니다. 이 임무를 성공시키려면 캐리건과 마지막 전투에 뮤탈리스코와 무리군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아, 땅굴이 무조건 좋아요? 땅굴 가도록 하겠습니다. 땅굴, 굴파괴. 아데콥스 한 불이 생긴다. 땅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저그가 땅굴망을 사용하느라 우리 병력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재밌구나. 공중부대가 걱정되긴 하지만 저그구를 우선적으로 파괴하는 게 좋겠어요.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빠르겠네. 여기선 자네가 지휘관이니까. 왜요? 사냥 잘하게 사냥. 땅굴을 하는 게 더 힘들어? 좋은 결정이야, 지니. 저그 녀석들한테 천국의 악마들 실력을 보여주자고. 파이코스를 믿진 않아. 아, 반대로 말했다, 누나 미안. 심층 스캔 분석으로 이 지역 안에 퍼진 단층선 3개를 탐지했습니다. 이 세 지점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제 몸이 집중돼 가져와. 저기 있는 적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령관님. 중간에 있는 암석층 때문에 적의 생체 반응을 정확히 감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일단 폭탄날을 녀석들이 더 있어야겠네. 밭! 예전에 저런 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 인원이 많을수록 위험하지. 부대 전체가 한꺼번에 내려가기보다는 경험 많은 대원만 올라서 데려가는 편이 좋겠어. 내 부하들을 데려가게. 최고 중에 최고지. 이제 엔딩은 내일 전투 정도야? 병력은 물론이고 그 정도야? 영청이 제 집처럼 편한 거친 녀석들이야. 자네 마음에 들걸세. 감사합니다, 장군. 누나 이제 마지막 미션이야. 이번에 제 대원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가끔은 녀석들한테도 바깥 나들이를 시켜줘야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차행성에 착륙한 일부 군대가 현재 굴 속에 숨어있으니까 작전 수행 중에 지원 병력을 활용할 수 있을 걸세. 무선 신호가 잡히면 자네에게 연락하겠네. 공중물을 파괴하다간 다음 미션에 땅굴벌레의 기지 닫혀짐. 아무것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건 고출 작전이 아니지. 쉬움이라서 괜찮을 거야. 지금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방금까지 속타고 답답해 불타면서 죽던 사람들 맞아? 괜찮아요. 쉬움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 갑자기 여러분 마지막만큼은 우리 보통 난이도로 해보는 게 나는 마음을 이해해서 어떨까요? 아트수들 개짜증나네. 안 그래도 어머니 부서졌는데 땅굴 쳐가라고 하네. 자, 뭐야? 진짜 네 명으로 가는 거야? 레이너 사령관님 쉬움은 방제 1.4 그리고 유닛 맞는다고 물량 전체를 대여 되는 버티 두 개만 안 하면 다 이기실 수. 고맹이들한테 대란 발명품 하나를 소개해. 장난 아까스카이 공고 투각이다. M22 천공 탈환이다. 근데 얘네 한 명 죽으면 어떻게 돼? 진짜로 죽나? 여기서 죽으면? 공대 나가시나. 자, 남자답게. 전판도 쉬움이었는데 괜찮지 않았잖아.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싫어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디 들어나 볼까? 특공대 나가시나. 혼내줘. 싫어라.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 누나, 나 죽어. 혼자만 재미 볼 셈이야, 지미. 나도 분쇄 수류탄 좀 써보자고. 셈인가? 무슨 일인가? 이번에 올 때 우리 팀이랑 뮤타임 싸웠지 말입니다. 세공대원장님. 그러나 볼까? 됐다.
남자답게. 나 근데 단날 마지막 않은데. 미션 쉬운 본 적이 없어서 믿어. 그런데 진짜 멀리 다 잡는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채팅창 관음. 어때요, 개쩔죠? 나만 믿어. 개쩔죠? 나쁘지 않은데. 선생님 의상도 그렇고 나가신다. 발성도 그렇고 야, 진짜 고라니 같으세요. 저기 너무 많아서 동작 감지게 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야. 소환. 전진하기 전에 포탑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다음 재미가 기대된다.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노. 내 비장의 무기 국가 배치 뒤에서 나가시야. 무슨 일이? 특공대 나가신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잠크리트는 출첵을 하러 옵니다.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이것이 야, 최초의 히오스 기본 틀인가요?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어, 없다. 별로 없다. 특공대 나가신다. 신호 수신. 야, 남자답게. 정보 여러 명 선택했을 때 Shift를 누르면 열립니다. 장군님 말씀하시죠. 내 부하 몇 명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면서 이빨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박살났습니다. 치킨이 왔는데 먹을 수가 없는데. 아우 너무 눈에 시끄러워요. 아니 어제 도네를 꺼 소리를 꺼놨더니 사람들이 일부러 씹으려고 저렇게 해놓는 거냐고 해서. 한다면 한다. 어제 꺼서 왜 꺼놓냐고 돈에 무시하냐 이래서 오늘 킨 거예요. 아까 씨한테 말했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그 스토리 나올 때 끄고. 반드시 한다. 한다면 한다. 알았다고. 아 소리를 줄이라고? 소리 줄이면 괜찮겠어요? 사나이라는 레이런? 아무 아 뭘 해도 사실 만족 못 시켜드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 예, 이거 쑥스럽게 해. 이봐, 장비를 손보는 거라면 자신 있는데 말이야. 일단 줄였어요. 물터멈은 내 적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저야 아저씨를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들이 보면 겁먹은 줄 알겠는데요. 사실상 몇천 명의 그 취향을 다 맞추기는 힘들어. 알았지. 어떤 부분은 괜찮아도 어떤 부분은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하세요. 완벽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뭐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나가신다. 아 잠깐만 이거 수류탄 던지고 싶은데 하이 코스. 오케이. 남자답게 밀어붙여. 아니 뭐 아 스타가 좀 훈수가 심한가? 나쁘지 않은데. 오늘 진순이라 했네. 야, 남자답게. 맛은 이렇게 맵지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어 뭐야 여기가 끝이야? 이 밑에 어떻게 야, 간다? 남자답게. 아 이거구나. 와! 겨우 이거냐? 야 타이커스 타이커스 타이커스! 됐다. 근데 괜찮다. 잡을만하다. 잡을만해. 남자답게.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얻는 건 뭐지? 저게 측거리 쌤인가? 알았다고. 보자마, 무슨 짓이야? 나만 원래 분수가 심한 분인데 바로 이거라. 소환, 섬광탄으로 단층 부분을 표시했어요. 저 근처에 폭탄을 설치하세요. 맡겨두라고 줬노. 나쁘지 않은데. 설치했어?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폭발 준비가 될 때까지 지켜야 돼. 빈틈 없이 막으라고 재군다. 아 이게 하는 거구나. 아 포탑 좁은 길목은 불꽃 배치가 활약하게 따지. 아 방금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CJH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당신 내 말 배짱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 마쁜데 쳤나 방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화만 준비됩니다.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일단 쏴, 일단 쏴.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풀 올 때, 풀 올 때 다시. 뭐야? 자세히 말해보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포탑 시간제예요? 아 그 켜미네. 자 남자답게. 다음 달 27일이요. 다음 달 27일. 나 바쁜데 지금. 방금 자세히 말해보라. 나쁘지 않은데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신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날 구워달라고. 아 여기다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말해보라고. 위쪽에서 나와야 되려나? 폭탄 방어. 32초 남았어. 32초. 하나만 해야. 나갑니다. 하나밖에 설치를 못 하. 여기 가운데다 하는 게 좋겠는데? 특공대 나가신다. 나는 세 개 다 설치하라는 줄 알았어. 남자답게. 그다음에 하고 풀 오면은 가운데다가 설치해야겠다. 나쁘지 않은데. 어, 지켰다. 이제 곧 폭발한다. 아, 너무 쉬었다. 부장님 최고. 오. 이제 땅굴은 끝난 건가요? 좋았어. 하나 끝났. 아, 뭐야? 세 군데를 하나가 끝난 거야? 물 속으로 용암이 잔뜩 흘러 들어갈 거야. 작전은 뭐지? 짱나네. 어, 이런. 여긴 포로 잡아둔 데 뭐야? 그리고 포로를 감염시키는 곳이기도. 아~ 다른 방법이 없다. 편히 보내주자. 어, 죽이라고 포로들? 조심해. 감염 중이다. 쏴버려. 자답게. 포로들 죽이는 거야?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엄마야! 타 타이커스! 정말 못생겼군. 타이커스 쏴! 얘, 얘네 뒤에 빠져서 뭐하냐? 와, 진짜 감염됐네? 아, 포탑 쳤어야겠다, 포탑.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진짜 못생긴 놈들 투성이네. 오씨, 오씨. 너무 늦었어. 유리한 자리를 잡고 공격하지 않으면 우린 모두 저급함이 될 거야. 난 불을 남지 않아. 자세히 말해봐. 이번에 불안해볼까? 오.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공대 나가신다.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여기 여기.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이것도 하고. 아, 난 저게 너무 싫어. 저거. 어머.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저게 너무 싫어. 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백공대 나가신다. 조심해. 맹독충이야. 가까이 오지 못하게. 어떻게 의무병 맹독충. 자답게. 나만입니다. 됐다. 아, 정말 끔찍한 놈들이네요. 다음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피 됐다. 조심하세요. 고맙다 꼬마야. 이젠 닥쳐. 신호 수신. 나쁘지 않은데. 레이나. 아? 아까 오면서 바람 물에 생존자를 찾았는데 찾아서 구출하도록. 아 구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구출하도록이라고 했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사들 찾아서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할 줄 알았어. 타이커스 걸로다가. 아 뭐야? 되게 많이. 내복이다. 뒤쪽이야. 시간 낭비하지. 어디 드러나볼까? 이건 미션이. 포탑 깔기를 잘했다.
살길 잘했어. 공대 나가신다. 구해야 돼, 구해야 돼. 남았습니다. 하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우와, 씨, 목소리 봐라. 우린 벌레들이 가득하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목소리가 매우 멋있군요. 네. 남았습니다.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미션에 제외된 세곰프를 되는 거 맞죠? 둘씩 작전 이동한다. 아니요. 키오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 씨, 진짜 많이 온다. 야, 야, 일로 뒤로 와서 해. 포탑 있는 데서 하라고. 벌레를 없앤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왜 가만히 서 있냐고! 가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죽어. 아, 알겠어. 아, 계속 가라는 거였어. 공대 나가지. 아, 쟤네 사거리. 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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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나쁘지 않은데. 저그가 개떼처럼 몰려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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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가. 자, 남자답게. 맞서 싸워. 나쁘지 않은데. 됐어.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남자답게. 아, 저분 정말 놀라워요. 생물학적으로 좀 더 알면 좋을 텐데. 그건 내가 잘 알지. 총알을 박아 넣으면 죽어. 아, 저 글쎄요. 그건 생물학이랑은. 둘 다 입 다물어.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폭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명도 안 죽였어. 여기서 여기다가 포탑 깐 다음에 작전은 뭐지? 그래? 준비하고. 어, 뭐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가 그래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레이너 어딨냐, 레이너.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레이너 여기 있다, 레이너. 일단 대기. 하다가. 근데 이게 얘네를 클릭하는 게 너무 얘네 찾기가 힘들어. 누가 누군지. 지진이다. 어, 거기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울트라 리스크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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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안 돼. 한 명 죽었어. 시간 낭비하지 마. 한 방 날릴 시간. 그다음에. 한 명 죽었어. 어, 됐나? 어서 여길 벗어나자. 튀어.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아, 한 마리 죽었어. 마린 슬퍼하지도 않는 거 봐. 근데 저그들은 좀 지능이 많이 낮은가 보네. 그래 보이긴 하는데
아니네요? 자, 폭탄 한 방만 더 터뜨리면 땅굴벌레 통구이를 먹을 수 있겠군. 긴장 풀지 마라, 제군들. 개꿀잼 스타 일을 하는 걸 보니 우리가 그동안 스타를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게 남았습니다. 맞는 플레이 아닌가? 지휘관계체만 지능이 있어요? 그 프로토스는... 움직이질라. 잠깐만. 아리나 유충인가? 남자답게. 어, 잠깐만. 머리에 한 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프로토스는 진짜 뭐 머리 좋아 보여, 애들 다. 밀어붙여, 말해보라고. 아리, 이렇게 한꺼번에 부화하다니.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야. 적은 혐오를 멈춰주지 다른 저구 생명체가 알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식간에 끝날 거다. 여기는 나쁘지 않은데. 어.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오늘은 아빠가 꼭 많이는 다가오겠다고 했다. 아빠 사랑해요. 자세히 말해보라. 또 시작이야. 특공대 나가신다. 또 시작이야 아주 그냥. 누군지 몰라도 이 알까는 자식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남자답게. 아이어 수복한다면서 땡길러 데려온 거 보면 프로토스도 도망쳐. 간들이 중요해. 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아, 그거 깨우지 말지. 남자답게. 너무. 만들 작전은 뭐지? 이제 만들. 가자. 태봉씨도 300년쯤 살면 서울지. 어! 안 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 니네 때문에! 니네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우리 화염 방파! 병들이 죽었어. 뭐 이렇게 많어. 폭탄을 설치하세요. 여기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함정 아니야? 준비됐네, 촌놈. 이게 터질 때 우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얘로 다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임? 저게 알을 까고 있어. 좋지. 저놈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대피할 수 없어. 제 이름이 뭐예요? 너는 몸으로 달고 다녀. 어디 드러나 볼까? 나 바쁘게 되거든. 내가 얻는 건 뭐지? 말해보라. 말이야, 한가. 자세히 말해보라. 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저놈이 알 쪽으로 간다. 알을까지 못하게 해줘야 해. 어디 들어나 볼까. 나 아시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나왔습니다. 공대 나가신다. 이거 아예 다 깨야 되는 것 같은데? 오이씨. 오! 아, 네! 죽지 마! 오케이. 오, 됐다. 생명 반응이 없네요. 영이 죽었어요. 아, 미친 뭐야? 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는 걸. 폭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네. 당장 여길 벗어나야 해. 이리로. 네티가 적을 붙잡아둘 것을. 어떻게? 쳐.
나 도망가는 것까지 나와야 해야 돼? 이런 제게 용암이 흘러 들어오고 있잖아. 네가 여기 오자 했잖아. 이게 계획이었다고 타이커스. 이제 죽어라 뛰어인 멍청아. 이 대냥아 뛰어. 됐어 됐어. 뭘 또 더 해?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모두 여기서 나간다. 다들 힘내. 뛰어. 나가신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온종일 직거리 쌤인가? 어디 드러나 볼까? 자, 남자답게. 그냥 뛰어, 그냥 뛰어.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되냐? 나만 믿어. 아니 여기로 가는 거 맞아? 가자 가자. 누구 죽었나? 죽은 사람 있나?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남자답게. 자 힐 맞고 가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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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가자 너.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나 그만 맞을 거야. 자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됐다 됐다 다 왔다. 쉽다 쉬워. 나가신다. 엄마야. 자 남자답게 됐다. 예. 역시 싸움은 이렇게 치고 받아야 제맛이지. 어우 용왕 극혐. 저 굴 무너지는 것 좀 봐. 속이 다 후련하네. 우와 진짜 많이 해지었죠? 자식들 이젠 우리를 좀 무서워하겠죠?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힐러가 다 했다. 우리가 없는 동안 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 저 과학자가 다 했어. 타이커스 맨날 말은 저렇게 해도 맨날 제일 늦게 가네. 야수의 속으로 업적 달성. 레이너가 처치한 유닛이 240명이고요. 타이커스가 처치한 게 369명? 이야 수환이 처치한 게 43명. 불꽃 패티가 처치한 게 84. 아. 하면 히오스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지 않나요? 히오스요? 죄송하지만 저 히오스는 좀 잠시 또 영상 나오니까 아닌가? 역시 호드는 빨간색이지. 다 죽었나 보다. 실제 개발자 이름이에요? 괜찮으셔서 다행입니다. 오! 이야! 과연 괜찮을지 두고 보지. 내가 선물을 가져왔네. 살 잘랐나 보네.
롱맨 형이 이모티콘 귀엽다. 젤라가 유물을 하나로 합쳤지. 생각한 대로 작동했으면 좋겠군. 그러게나 말이야. 난 외계 고물 라브랭이 따위에 목을 걸기는 싫다고.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저 물건에 모든 걸 걸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걸. 우리는 그만 쳐. 의지했기. 이 지옥 한가운데까지 올 수 있었던 걸.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바보라서 무서운 게 없는 건지는 몰라도 내 평생 자네들 같은 행운아는 본 적이 없네. 저 물건이 갈날 여왕을 막는 열쇠일진 몰라도 결국 승리는 피와 땀으로 거머쥐는 거야. 수없이 분노하고 갈등하며 많은 일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난 확실히 깨달았어. 그렇게 서로 믿으면 우리 뭔가 해내고 말. 이걸 갑자기 마이크를 켜주네. 어쩌면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만. 야. 세상에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있는 거니까. 와. 자, 뉴스 보고 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UN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밤 도니 버밀리언이 이곳 코랄에 있는 자치령 정신건강센터에 자진 입원했습니다. 왜? 도니 버밀리언이 갑작스럽게 정신쇠약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양말만 신고 있었음은 확실하며 추가로 맹스크 황제의 선언서와 땅콩 버터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땅콩 버터? 어서 건강을 회복하길 빕니다, 도니. 도니 버밀리언이 복귀할 때까지는 제가 UNN의 단독 앵커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UNN 케이트 로겔이었습니다. 좋았어! 아니, 미친! 자, 유물 한번 클릭해볼게요. 이 유물 조각 찾는다고 고생한 거 생각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좀 으스스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저걸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되도록 빨리 처리하고 싶어. 동감일세. 지금 이 유물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야. 곧 사용하게 될 걸세. 이 망할 놈의 유물.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전 우주의 시공간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인 줄 아나, 타이커스. 그 다음에 임무랑 워필드 타이커스. 타이커스 보자. 이제 마지막이군. 준비됐나? 마지막이에요? 물론이지, 친구. 우리가 칼날 여왕을 처치하고 영웅이 되는 거야. 진정한 영웅이지. 또 하나, 맹스크가 특별 사면이라도 해줄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고, 타이커스. 만약 발레리안 말대로 캐리건이 다시 인간이 되면 그녀를 데리고 여길 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 지미. 캐리건이 돌아왔으면 하는 자네 마음도 알고. 하지만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지른 짓은, 글쎄, 세상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이도 있다고. 그 판단은 내가 할 거야. 자, 워필드 딱 보고 임무하러 갑시다. 지난 몇 년간 맹스크는 자네를 악마로 둔갑시켰어. 하지만 자네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황제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낯선 이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 적의 포화 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맞대고 전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무기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군님. 오, 사이 좋아졌는데. 임무 가자. 마지막 미션이래요. 당신의 능력에 대한 내 믿음이 옳았군, 레이너 살인과.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요. 유물을 사용해 칼날 여왕을 제압하고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시오.
자, 최후의 전투 유물 보호 시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움으로 갈게요. 보통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저희 다 이빨 부러질까봐 제가 그냥 쉬움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깰 수 있겠죠? 공병대가 죽을 낙조로 젤라가 유물을 옮기고 있네. 남은 병력을 총동원하여 그 주변을 지켜내야 해. 안타깝게도 유물은 칼날 여왕에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네. 충전을 해야 하거든. 메비우스 재단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유물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적을 유혹하나 보더군. 일단 장치를 작동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적그가 미친 듯이 유물로 달려들 걸세. 현재 우리 병력으로는 계속되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유물이 도움이 될 것에. 정보에 따르면 유물로 에너지 회오리라는 걸 방출해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처리할 수 있다는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던 것만 빼면 다른 어려움은 없을 걸세. 에너지 회오리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네. 다행히 초저주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테란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충전이고 뭐고 도움이 된다는데 가릴 게 있겠습니까? 있지만 캐리건이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어디 있어? 어떻게 그걸 잊겠어? 가볼게요. 최후의 전투. 후후후후후후후. 어제는 엔딩 절대 못 바뀌었구만. 젤라가 유물을 가져왔군. 찾아다니는 수고를 이렇게 덜어주다니 친절하기도 하지. 오. 경고. 대규모 적의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유물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제법인데. 하지만 그 정도는 어림없어. 내 부하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신 부하는 시시각각 줄어가지. 결말은 불보듯 뻔해. 자, 잘해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사령관님, 곧 저그가 우리를 덮칠 겁니다. 벙커를 건설하고 최대한 많은 유닛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 회오리로 기지를 방어하십시오. 재충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그냥 가기. 오케이. 벙커에다가 애들을 건설로만 준비 완료. 벙커를 건설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았구만. 깜짝이야. 뭔 일 있어요? 건설로만 준비 완료. 벙커. 아이씨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인원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도 저 부드러운 남자 질풍이군. 조사할까요? 다음은 누구니? 여기다 한 다음에 야야 이거 잡아. 그리고 있었어. 그 다음 본진에도 벙커 건설해야 될까요? 본진에도? 아, 메딕은 아예 집어 안 집어넣는 게 낫나? 미사일 포탑도 해야겠다. 미사일 포탑도 해야겠다. 여기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벙커를 내가 여기 놓고 아니 이거 이거 취소 어떻게 하지? 아 오케이 한 다음에 벙커를 여기다 하고 그다음에 얘네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탑 미사일 포탑을 건설해서 넣고 그 다음에 탱크도 여기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메딕은 넣지 말라 그랬어.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가는 안 지워도 되려나? 그 다음에 에너지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고 벙커를 더 지어야겠다. 어? 이거. 하고 미사일 포탑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거 아 저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애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더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좋은 거지. 차량의 공격력 지상 차량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건 패스. 애들 이거 뽑자. 여기다가 미사일 포탑 좀 지어주고 그 다음에 애들 더 많이 오우 야 힐 좀 받아야겠는데? 맡겨만 주시지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석검을 완성. 부르셨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진동 준비 완료.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그 비행체가 유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 엄청 오고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포탑을 여기다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판 포탑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탑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어머 이렇게도 나오네? 하고 탱크 지어야 돼. 탱크 너 놀지 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여기까지만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못 들어가죠.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뭐 고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왔습니다. 많이 아프겠어요. 아프지마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벙커를 만들고 그렇지 얘를 여기다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상태로 넣어놓고 벌쳐 아 근데 벌쳐 뽑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벌쳐 별론가? 아 개구려요? 배를 자꾸 버리네! 뭘 자꾸 개빡치게. 기술실? 아 그래요. 기술실 만들자. 기술실 아 연구소 아닌가? 공항연구소 말하는 거 맞아요? 칼날 여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칼날 여왕이 다가오고 있다고? 부하들만 내보내자니 심심한.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제 이거 아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죽음을 안겨줄게.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렇지. 저그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넌 후회할 거야. 해리건을 쫓아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하면 뭐 잘하고 있는 거겠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병 두 명 여기 보내줘.
활동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도망 지원 대기중. 미사일 포탑, 미사일 포탑. 해서 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의무병 대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 포탑 짓던 놈 어디 갔어? 그치? 여기다가 벙커 하나 또 해주자. 안에서 쏘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거 다 완성됐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진짜 좋다. 그 다음에, 저그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과학선도 해줘야겠어. 두 개 정도만. 그래야지 치료해주고. 망친 경호대. 그렇지. 야, 너 빠져. 아, 너 아니구나. 너 아니야. 너. 너가 여기 와서, 벙커를, 하나 더. 하나 더 주고. 그렇지. 그렇지. 짜란다, 짜란다. 내가 공격하러 가진 않아도 되는 거죠? 방어 미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과학선.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아 보급구 보급구. 너 들어와. 대장님. 다스의 대군주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군주? 대공 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보급고 보급고. 그렇게 하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포탑도 여기다 해주고. 이쪽으로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기지가 일로와.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야? 저거 하면은 뭐 저거 감염되는 거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그 다음에 계속 가세요. 미사일 포탑 해주고. 그 다음에 12등급 사이오니파가 감지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내 땅에서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어, 목소리 왜 이렇게 크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탱크 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어,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서 시프트 2를 해서. 어, 왜 안 되지? 시프트 2? 게리건이 물러갔다. 더욱 분발해라 제군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애, 고치는 애. 계속하세요. 건설 로봇. 뭔 일 있어요? 건설 로봇.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면 잡혔습니다. 하나 과학선 하나는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과학선 하나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지. 포탑 짜란다. 여기도 좀 고쳐야겠는데? 건설 로봇.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벙커 부서진다. 벙커. 그 다음에 마린 나 배 좀 그만 버려 제발. 배 좀 그만 버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여기 하나 붙여줘야겠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합니다. 내가 들어가 여기. 방금 건설 로봇 아니었나? 야 건설 로봇 나와! 계속하세요.
다음에 여기 와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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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해 야근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어? 무리에 군주 있다고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이거요? 아 이거? 아 여기에도 하나 붙여줘야겠는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었어. 어디 있어요? 포탑. 포탑 하나 해주고. 야야 이거 공격해줘. 깨지겠어. 기지가 공격하고 있어. 12등급 사이오닉파가 감지되었습니다. 한란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그치. 어리석은 것들. 처음부터 여기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오, 얘 혼자 다 한다. 그 다음에? 그럼 잘겠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오유. 헬리건이 다시 후퇴했다. 계속 버텨라. 우와, 아, 근데 진짜 빨리, 이거 깨겠다, 무조건. 이거 무조건 깨겠다. 저급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저놈의 배를 버려라. 이번엔 어찌하겠지. 여기다가 해주고 수리도 해주네. 수리도 그 다음에 나 모자르나? 얘네 저기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오 야 이게 짱이다. 얘가 혼자서 다 해. 비싸긴 하지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신이 아니라 의무관이랑 불곰 다 뽑고 그 다음에 의무관 니 위에 가서 술 좀 받아라. 푸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탑 여긴 못 지켰는데요. 포탑 해주고 그 다음에 아 나 뭐 하려 그랬는데 아 맞아 보급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보급고 10등급 저급 비행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럴수가. 이제 꼭 본 것 중 가장 큰 저급 생체 반응입니다. 야 의무병 내려와. 벙커 없잖아. 벙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벙커 지어. 벙커 보급고 지어야 되는데. 아 또 까먹을 뻔했네. 씨 하고 보급고에서 여기다가 보급고 S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금방 지으니까 다행히. 안돼 빨리 지어 하고 B 하고 S 해서 보급고. 아유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저거는 나와 위로 올라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B, S 여기다 하고 포탑 하나 여기 있지 않았나? 포탑 하나 지워야겠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어. 아 금방 하겠는데? 이거 무조건 깨겠는데요? 진짜 쉽네. 얘네 여기 있지 말고 움직이자. 반갑습니다, 사령관. 저급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뭐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저 어디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놀아 이 자식들. 언제부터 놀고 있었어? 아니야. 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 놈들이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알고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큰일 날 뻔했네. 오, 씨, 저거. 아, 에너지 회오리 한번 쓸까? 쓱 한번 쓸까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와, 근데 쟤 저래도 저 정도네? 내가 잡으러 가야 되나 이거? 캐리건이 달아났다. 계속 밀어붙여. 능력을 내리셨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수리병 수리병 필요하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무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 포탑 다 어디 갔어? 포탑 지어야 돼 이거. 아씨 나자 뭐 찾겠네. 그만 좀 버려 배 좀. 얘네는 이거 눌러놓고 포탑. 그 다음에 B T 저급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어씨 이거 회오리 좀 걸리는데? 그 다음에 얘 찾았다 얘네. 전선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잡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선 로봇 준비 완료.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탱크 좀 더 뽑아야겠다. 탱크.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탱크가 S 뽑아서 하는 거였는데 이거였나? 어, 탱크 왜 안 뽑히지? 아,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부서졌나 아까? 출동 준비 완료. 그 다음에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잭슨의 복수단.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수리해. 의무병 놀지 말게. 유물의 에너지가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마린 놀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아 이게 아니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아, 애들 날 것이 많이 나오는구나.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지라니 그렇지. 짜란다. 지오 할 수 있어. 12등급 사이오니파가 갑질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군. 이제 죽을 때다. 안돼, 죽을 순 없어. 아니 여기 바글바글한 거 봐. 아우 씨, 어, 왜 이렇게 많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네, 반드시 퇴각해주마. 됐다. 포기하지 마. 이거 할까요? 에너지 회오리 사용할까요? 좋아, 약해지고 있는 거야. 기지가 그렇지. 나이스. 됐나? 아. 영역 최대치 도달. 저 일부러 저래. 입니다, 장군님. 발사하세요. 좋습니다.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이거 보통 난이도 했으면 못 깼겠죠? 이제 엔딩인 거예요? 이제 엔딩이에요 이거? 가자. 얘가 배신자였나 보네. 타이카스, 무슨 일을 벌인가?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미. 그녀만 죽으면 난 자유야. 우리 둘 다 선택을 해야겠군. 정말 유감이군. 짐? 이제 괜찮아. 나 여기 있어. 타이커스 죽었어요? 아유. 부금이 근데 왜 이렇게 작지? 소리 키워드릴게요. 아, 6월 프렌즈님 고마워요. 1기후 구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돈해주신 저기 군대 잘 다녀와요. 아이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악 소리가 좀 작네? 이건 뭐예요? 이거 빨리 감기인가? 아, 트레일러요? 트레일러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거가 자유의 날개가 아니라 다른 걸 본 것 같네요. 여기 나온 것도 하나도 못 봤던 것들이야. 플레이타임도 적절하고, 유튜브에 올라가냐고요? 모르겠어요.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풀영상 채널에? 소리가 조금 작다. 노래 소리가 마지막에 올라가고 있다네요. 트레일러 같이 봐요.